과학하고 앉아있네. 뭐? 아니 매번 운전 말고 너무 좋네 이 세트. 야 네.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세트 같아요. 야 그 명저인 샘플 텍스트도 있고. 아 네. 이게 진짜 우리 격동 500년 과학과 사람들의 기술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 근사한 세트. 야 하이테크 기업. 네. 진짜 야 이거 얘 진짜 대단하다. 아, 야. 오늘. 오늘 할 오늘의 주제가 되는 분을 이렇게 그 부끄럽지 않도록 아니, 부끄럽지 않도록 이런 하이테크 네. 하이테크 그렇습니다. 약간 뿌듯하고 부끄럽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는 과학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아, 네. 서울은 오늘부터 다시 장마에 들어섰고요. 아하. 아, 네. 요새 과학계에 굵직한 뉴스가 굉장히 많죠. 네, 저희 그렇습니다.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 저녁에 아, 네. 네. 제임스 웹. 아, 네. 사진 공개. 네, 사진 공개가 아하.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인지 진짜 렌즈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 그 사진. 네, 네, 그 사진이 첫 번째 공개가 되고 바이든이 그 사진 직접 소개를 했죠. 네, 네, 아, 그런 게 조금 간지인 것 같아요. 아. 네, 우주 관련된 소식은 좀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아폴로가 달 착륙을 딱 하면 네. 아, 두 명의 백인 남자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네. 우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좀 진짜 인류 전체의 경사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면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물론 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심을 갖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소개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관심을 가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높은 분들이 나서서 소개해 주시면서 일부러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위성을 좀 많이 띄웠고 그쵸. 그걸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관찰했겠습니까? 사실은 우주의 이것저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올려보낸 위성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가지고 온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런 그쵸. 걸로 논문도 네. 많이 나왔고. 그쵸.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막 잘 포장해서 별로 소개해 주지는 않는다. 네. 그냥 뭐 그 하는 사람들 아 대단한 거 하셨네요. 그냥 이런 것만은. 네네. 이번에 이제 누리호가 좀 이제 국민적인 화제가 좀 됐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우주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누리호라는 게 뭐 세계 7번째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뭐 사실 웬만한 종목에서 뭐 올림픽 같은 데 세계 7위를 했다 이렇게 하면 뭐 크게 많이 봐주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세계 7위라도 여전히 우주 이런 분야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좀 저력이 그럼요.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달 후면 달 착륙선이 가지 않습니까? 달 착륙선이 달 궤도선이 가죠. 네네네. 네, 네. 그 이벤트를 뭔가 좀 재밌고 멋있게 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궁이 좀 약간 좀 너무 좀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이제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좀 너무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죠? 너무 아저씨스러운 얘기긴 아, 예, 한데 예. 네. 이런 우주 이런 게 좀 정말 국민 통합 이런 거 좀 기여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게 이게 너무 그런 아재스러운 말이라 가지고 제가 아, 네. 단어를 입에 담기 좀 부끄러운데. 아, 네, 네, 네.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해? 예를 들어 뭐 나사에서 저런 일을 했는데 왜 전 인류가 기뻐하지? 아, 그러니까 그, 이렇게까지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일은 진짜 우주 전쟁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아,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전투기 사고 그 돈으로 이제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그러니까 다 우리 근데 이제 우리 세금으로 전투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말인데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8월 달에 가는 달 탐사선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나사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아리조나 대학의 교수님이 그렇죠. 처음에 제안했던 섀도우캠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두운 그렇죠. 데 보면 카메라가 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물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네.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물이 딱 보이면 네. 일단 그걸로도 이제 놀라운 발견이고 그럼요. 뭐 지금 세상이 뒤집어진 발견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그렇게 물이 발견이 되면 이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유색인종 그리고 이제 여성을 달에 착륙시키는 네, 계획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 있는 근처에 지금 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보낸 달 탐사선이 찾아낸 그 물을 보고 그거를 따라서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착륙을 하고 이제 기지도 건설하고 한다는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서 두 나라가 직접 같이 싸우는 거 외에는 아, 이만큼 어떤 동맹 관계나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유대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기 좋은 뭐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모로 예, 국민 통합에도 귀하고 국민 동맹도 튼튼하게 하는 국민 뭐 하여튼 좀, 그런 좀 진부한 그런 아, 효과도 네네. 있는 정도로 네네. 예, 좋은 일이다. 그 약간 세계 평화와 뭔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지식의 지평을 여는 이런 네. 공 이게 멋있는 거죠. 아 너무 좋죠. 네네네. 네 그 정도를 일단 하고 다음 얘기로 네. 네 일단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필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아, 그렇죠. 박 작가님은 네. 네. 화성 탐사선을 탄 걸리버. 그렇습니다. 아 이런 책을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 책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네. 곽재희 작가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어디서 느끼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느낍니까? 띠지에서 느낍니다. 띠지에서. 띠지! 제 사진이 들어갑니다. 곽재희 작가님의. 아~ 예전에는 안 나왔거든요. 곽재희 작가님 얼굴을. 아~ 굳이 도움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곽재희 작가님 얼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죠. 아 제가 이 책을 네. 그 지난번에 표지를 한번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인가에? 그렇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아 이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건 정말 작가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21세기 SF 소설까지 과학의 망원경을 통해 본 13편의 고전과 문학 이야기 이런 책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예를 들면 들어있느냐. 네네네. 여기에 걸리버 여행기 편을 보면 걸리버 여행기 내용을 보면 이제 걸리버가 소인국도 가고 뭐 거인국도 가고 그거 다 알잖아요. 네네. 근데 걸리버가 어디를 가려다가 뭐 풍랑을 만나서 잘못 빠져서 소인국 고인국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어디로 갔다가? 아, 저 그걸 읽었는데.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걸리버가 아시아 쪽을 돌아다니다가 소인국 거인국 이런 데를 이렇게 헤매야 되는데 그 헤매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당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악당이 누가 악당들이냐? 이 조나단 스위프트 이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이잖아요. 네네. 영국 팀이라고요. 그러니까 악당들이 네덜란드 사람이면 다 악당이에요. 무조건 이 시대의 사람이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 무조건 악당이에요. 네네. 이 나쁜 네덜란드 놈들이 하여튼 네덜란드 놈은 나타나면 일단 나쁜 놈들인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때 당시 실제로 일본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하고 네덜란드인들이 같이 타고 있는 배가 공격을 해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그런 데로 흘러들거든요. 그러면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에 열심히 찾아가려고 했느냐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해설을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빠지냐면 네. 김검동 이런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검동? 네, 세계사를 바꾸어 쓸지도 모르는 조선의 화학자 김검동. 아 예, 저는 알 것 같아요. 언뜻 한번 들어보신 것 같죠? 예, 가끔 이제 무슨 재밌는 과학 이야기 이런 거 하면 가끔 소개되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뭘 하는 짧게 요약하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광산에서 캐낸 돌에서 은을 뽑아내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게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이 짧게 몇 줄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게 효율이 얼마나 좋았는지 뭐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활동한 후에 갑자기 조선에서 은을 좀 잘 뽑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에는 은광이 그렇게 큰 은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좀 그러다 말았거든요. 그리고 은 뭐 많이 뽑아서 뭐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리학 문화에서 아니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좀 아니 나라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도울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은을 뽑아내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건 쓸데없는 사치스러운 거에 돈 쓰지 마 이런 생각이 강조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크게 그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 두 사람, 학자 내지는 기술자 두 사람이 일본으로 초빙됩니다. 일본으로 일본에 거대 은광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로 초빙돼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그 기술을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에 갑자기 엄청난 은이 생산되기 시작해요. 세계사가 바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마침 그때 신항로 개척 시대라서 유럽 사람들이 세계 여기저기 막 수시고 다니던 때거든요. 일본 근처에 왔는데 여기 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걸리버도 거기 뭐 또 걸리버 실제로 온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류의 이야기로 네. 가르쳐 있는 책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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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대 선사시대에 가까운 때 이야기부터 네. 21세기 이야기까지 네.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제가 책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읽어봤는데 의외로 내용이 좀 심오하더라고요. 아, 의외로? 네. 제가 약간 재미 위주로 좀 썼는데 당시에는 막상 읽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가님 사실 워낙에 책 많이 내시니까 제가 사실 모든 책을 다 읽으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저의 독서 속도는 이미 따라잡으셨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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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탐사선을 탄 걸리버 곽재식 지금 문학 수첩의 책입니다. 한 번씩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곽 작가님 책에 대한 광고를 드렸고 오늘은 저희가 전하는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네, 네 전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의 애타게 기다린다는 말씀도 전하면서 전할 네. 말씀이 없다는 말을 전해야 하다더니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갑자기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 느낌 네. 네,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격동 500년 사상 다루었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신 분. 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주식 이야기만 계속 할 수도 있는 어떤 주식, 곽주식과 어울리는 아이템. 전 세계 모든 어떤 주식 투자가들의 네. 뭐랄까요 신호등 같은 인물. 네. 네. 신호등. 우리 말에 속담 중에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SNS에서 말 한마디를 하시면 네. 천만냥도 아닌 뭐 한 네. 천억냥 정도의 돈이 천억냥 너무 심하게 잡았나요? 네. 하여튼 네.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그런 분 예,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타이틀도 갖고 계셨었던 네. 우리가 빌 게이츠 편에 이어서 예, 세계 최고의 부자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던 아, 분을 네. 지금 두 번째 다루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빌 게이츠는 아직도 2등 3등은 하더라고요. 예, 빌 게이츠 굉장하신 그래도 네.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죠. 아, 네. 예. 아, 그 빌 게이츠 선생님. 네, 네. 아, 그 아직 다섯 손가락을 꼽히시죠. 누가 뭐, 뭐지? 서피스 이런 거 팔아서 오히려 약간 약간 그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선생님은 약간 그런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거에 많이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약간 좀 안정적으로 견실하다. 많이 보여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일론 머스크 다뤄볼 텐데요. 진짜 빠지면 주식 이야기로 너무 길게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기업 활동하시는 회사 중에 큰 거 두 개를 꼽아보라면 역시 스페이스 X하고 그렇죠. 테슬라 네. 두 회사인데 우주에 관한 이야기 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좀 심도 있게 파볼 기회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안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스페이스X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지지 말고 그러면 우리 빌게이츠 기록 초월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가면 네, 네. 그렇게 가지는 않고 빌게이츠 편에서 윈도우즈 출시까지만 했던 그 사례를 본받아가지고 아, 페이팔까지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번에 다 다르긴 다를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좀 짧게 다르고 돈을 한몫 잡으실 때까지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를 좀 많이 다루고 그 다음 이야기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 기술적인 거를 파볼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 도지코인까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네. 네, 거기까지.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예상 플레이 타임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부터 2시간 반 봅니다. 진짜요? 거짓말인 게 확실하지만 네, 일단 가보시죠. 네,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용이 라이브 좀, 내용이 좀 많긴 해요. 네, 지금 라이브 함께하시는 분들에게 대략의 이제 앞으로의 타임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대부분 저 A4용지 한 장에 저 반절 분량이 한 3시간 되거든요. 네, 오늘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다 하면 6시간 하지만 근데, 다 하진 않으실 것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훌렁훌렁 넘어갈 계획이 네네. 지금 있기 때문에 네네. 네네. 네 그럼 시작해 보시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1971년 6월 28일생입니다 네. 네. 71년생으로 떠오르시는 분 누구 있으신가요? 파토님? 파토님? 그러신가요? 아니다. 파토님이 형인데 파토님 70년생 아 그러시군요 네. 70년생 저희 되게 많을걸요? 그래요 되게까지 네. 저희 네. 주변에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연배 분이시다. 네, 파톤님하고 살짝 네. 달랑말랑하는 네, 네, 네. 네, 쉽게 설명할 수 있군요. 길지에서 만나면 말 놔도 돼. 그런 정도 네. 정말로. 네. 네. 6월 28일생이고요. 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리토리아라고 부르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프리토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뭘로 유명한 도시죠? 그거 뭐지? 남아공은 도시가 뭐 행정수도, 사법수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잘 아십니까? 이 중에 사법적 수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법적 수도가 더 안 알려진 네. 수도고 프리토리아 여기가 아마 행정수도일 거예요. 보통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 뭔가 빗나가죠. 그거를 아신다는 게 놀라운 거죠. 제가 정말 쓸데없는데 이영애 씨가 71년생이네요. 아, 네. 아, 네. 좋군요. 좋은 정보군요. 네, 네, 네. 파토님 70년생이라는 정보보다 더 소중한 정보 같다는 느낌이. 아니, 왜냐면 71년생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아, 네, 네, 네. 네. 멀리 있는 이영애 선생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파토 선생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은 에롤 머스크, 어머니의 이름은 메이 머스크인데요. 네. 오. 메이 머스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세요? 네. 네. 어머니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모델입니다. 모델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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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직업이 닮았다. 네. 젊어서도 모델이었고, 네. 네. 지금도 이렇게 모델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오, 닮았다. 저게 이제 엘르라는 참 좋은 잡지죠. 네. 네. 저의 화보도 찍어주셨던, 저의 화보도 금일에 한번 찍어주셨던 정말 좋은 잡지인데, 네. 네. 저와 일론 머스크와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다. 아, 네. 네. 이런 약간의 간접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다. 네. 네. 그러네요. 그 외에는 참 없지만, 네. 자세히 보시면 이 엘르 잡지 표지 밑에 머더스 데이라고 적혀 있어요. 머더스 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메이 머스크를 출연을 시켰지만 저 뒤에 살짝 그 주식왕의 어떤 그림자를 깔아놓는 걸 살짝 의도한 거죠. 엄마 이 사람의 어머니의 날? 이 사람 누구 어머니일까? 아! 혹시? 이거를 의도한 거죠. 아, 이 사람 누구 어머니라고? 뭐지? 하면서 딱 펼쳐보면 아, 일론 머스크 어머니야? 이렇게 되는 걸 노리고 만든 그런 표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잘 검색을 해보시면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로 촬영하셨던 사진 같은 것도 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정말 유교적인 효도네요.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까지 드높이는. 그런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네, 에롤 머스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기계 방면에 이제 기술에 뛰어난 그런 전문가 네, 그런 쪽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비교적 풍족하고 넉넉하신 편이었어요. 뭐 어머니도 뭐 모델 일을 하시면서 뭐 당연히 어느 정도 활동을 잘 하셨겠지만 네, JYP도 그래서, 71년생이래요. 아, 그 좋은 소식이네요. JYP 선생님. 네. 네. 네, 그래서 크게 부족할 것 없는 좀 넉넉한 가정에서 이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요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좀 험한 분이셨던 것 같고 옛날 70년대 기준으로 봐도 좀 엄격하신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심각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시리어스 이슈가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어머니하고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어머니 인터뷰도 잘 찾아보면 있어요. 예, 일론 머스크 어머니 인터뷰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좀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어렸을 때 어머니 메이 머스크 인터뷰를 보면 한 3살 정도 됐을 때 얘는 애가 너무 똘똘한 것 같다라는 사실 어머니가 직감했대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3남매 중에 장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습니다. 네. 남동생하고는 나중에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같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둘이 쌍으로 갑부가 되는 이런 위협을 달성하기도 하고 네. 참고로 이 여동생 이분도 나중에 뭐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이분도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성공을 하셨는데 여동생 같은 경우는 영화계로 빠졌어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영화사를 머스크 엔터테인먼트인가 하는 영화사를 차렸습니다. 진짜요? 네. 머스크 엔터테인먼트 언뜻 생각하면 막 일론 머스크가 차린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 동생이 네, 차린 회사고요. 아직까지 메가히트라고 할 만한 영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꾸준히 열심히 잘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런데 메이 머스크가 보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 애가 아주 어릴 때부터 좀 과도하게 똘똘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하고 굳이 연결해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많기는 한데 일론 머스크도 어릴 때 말을 못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던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뭐 많이 생각하지는 따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잠깐 있었는데 그게 뭐 오래 간 것도 아니고 한 3살쯤 됐을 때는 이미 뭐 너무 내가 똑똑하다라는 거를 다 느낄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무슨 인터넷에 도는 기사라든가 또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그런 거 조금 암시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론 머스크의 그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어떤 너무나 과감한 어떤 투자 모험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메이 머스크의 아버지죠 외할아버지하고 연결시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외할아버지가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해서 남아메리카 공화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아버지 쪽은 미국 사람, 미국 쪽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면.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외할아버지 이분이 이런 모험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상한 남아프리카의 이상한 야생 막 이런 걸 막 탐험한다든가. 비행기 면허가 있어가지고 예, 뭐 자기 비행기를 타고 나 좀 잠깐 다녀올게 하면서 나가가지고 바다를 계속 건너서 호주까지 가본다든가 뭐 이런 호주에 내가 도착한 데 성공했어 막 이러면서 좋아한다든가 네. 약간 그런 분이 할아버지셨다. 네. 참고로 아버지는 이제 이런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투자로 예. 그러니까 약간 뭐 가문이 다 이런가 투자 이런 쪽으로 크게 성공을 하셔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에롤 머스크 아버지가 투자로 성공하셔서 뭘로 성공하시겠습니까? 전기, 전기계 이런 쪽으로 성공하셨을까요? 투자로 성공하셨어요. 투자로. 아, 투자. 뭘로 성공하셨을까요? 일론 머스크 아버지? 광산으로 성공하셨어요. 광산. 네, 네. 너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약간 그런 고정관념 약간 미국에 가가지고 네, 네. 가가지고 이렇게 좀 그린 듯한 명문, 성공. 좋은 명문 대학 다니고 있으면 야, 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다면 너네 아버지 뭐 광산이라도 갖고 있냐? 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은 다 뭐 광산 갖고 있는 줄 알아? 아, 근데 우리 아빠는 있어. 알고 보면 사실 아버지가 광산 갖고 있고. 에, 그런 네. 느낌이네요. 광산을 통으로 다 갖고 계셨던 것 같진 않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분. 아니면 뭐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렇게 갖고 계셨는데 네.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산이 잘 안 될 수도 있나요? 잘 안 될 수도 있나? 우리나라에는 금광 같은 게 사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채산이 안 맞으면 금시세보다 금 캐는데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면 금광이 있어도 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네.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알기로 영업 중인 금광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네. 그것도 뭐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 맨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약간 뭐 그분이 오기로 캐신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아니 금이 있는데 어떻게 캐지를 않는단 말입니까? 이런데 그래서 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광산이 안 되는 수도 있는데 네, 잘 되셨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었을 때는 본인도 자기가 비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까? 왜 난 모르는 게 없지? 온갖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계속 막 떠오르고 막 네. 자꾸 막 그 생각들이 서로 연결돼서 더 막 참신한 게 막 떠오르고 네. 그런 훌륭하고 뛰어난 학생이었다라고 하는데 요 무렵쯤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혼하시기도 하시고 이 일론 머스크의 기억에 따르면 그렇게 아버지가 조금 힘든 분이셨는데 뭐 그런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도 좀 있었겠죠. 결국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로 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그렇게 좋게는 기억 안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다고 막 뭐 굉장히 뭐 무슨 뭐 어떤 뭐 괴로운 시절이었다 이렇게까지 회고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에디슨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이 진짜 그때 에디슨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네. 우리가 막 좋게 재밌는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처절한 이야기고요. 네, 네, 학교에서 맨날 쫓겨나는 이야기 막 이런 되게 그런 막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약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마냥 또 즐겁고 아름답지만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학교를 고르다 보니 그런 학교가 걸렸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 다닐 때 학교에 애들이 그렇게 험했대요. 그래서 머스크 보고 자세히 보시면 약간 알겠지만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 안 보셔도 알겠지만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거를 열심히 보잖아요. 보면 일론 머스크 회장님 말투가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약간 말을 빨리 하는 듯도 하다가 단어와 단어 사이 갑자기 좀 쉴 때도 좀 길게 쉬기도 하고. 약간 말을 더듬는 경우도 있고. 약간 더듬는 듯 하면서도 갑자기 또 말 빨리 이렇게 길게 할 때는 잘하기도 하고. 쑥쑥쑥 잘하시기도 하시고. 약간 좀 그런 특이한 느낌이 있거든요. 듣기 싫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그 SNL 했었잖아요. 아, 저 그건 못 봤어요. 아, 네, SNL에서 네. 모노로그 처음에 할 때 이제 그걸 하는데. 너무 막 좀 제가 이제까지 본 SNL 모노로그 중에 제일 좀 듣기 거북한 느낌이 좀 약간, 있었어요.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전 싫어하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이런 모습 좀 싫어하시는가? 아, 네, 되게요.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근데 뭐 본인이 약간 아스퍼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어렸을 때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학교에서 애들한테 많이 맞았대요. 그럴 수 있죠. 이 자식 네가 뭐 그렇게 똑똑해? 이러면서 막 어? 그냥 너 말하는 게 그따위야.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자주 맞았대요. 네. 뭐 싫어하긴 한데 그래도 맞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심하게 맞아서 막 코를 수술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대요. 진짜 네. 아, 심각했구나. 네. 그래서 좀 많이 그런 거에 좀 시달린 기억도 좀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70년대 말 정도였겠죠. 일론 머스크가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어린 애들이 잘 빠지는 게 있죠. 요즘 어린 애들도 잘 빠지는 것. 공룡. 유튜브. 자동차. 유튜브에 빠지긴 쉽지 않죠. 유튜브에 비슷한 게 뭐가 있겠어요? 70년대. 컴퓨터. 게임에 빠집니다. 아, 게임에. 게임에 심취하게 됩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게 돼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때 게임이란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70년대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 이런 게임도 나왔고요. 아, 그런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이렇게 외계인들 막 나오고 있으면 폼 비행기로 돌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뿅뿅뿅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네, 그런 거 이제 막 나왔었고요. 그리고 폼 그거를 폼은 뭐 진작부터 있었고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아스테로이드라고 하든가 라고 삼각형 모양의 이게 나오면 그 우주선이라고 치는 거예요. 뿅뿅뿅뿅 이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회전을 할 수가 있고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막 피하기도 하고 총을 쏴면 뭐 이렇게 운석이 쪼개져서 갈라지기도 하고 피하면서 다니고 이런 것도 하고 큰 운석을 맞추면 작은 거 두 개가 되고 그걸 맞추면 또 갈라지고 아시는군요. 뭐 달착륙 게임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거 어렵죠 그거. 예, 이 스로틀을 예. 스로틀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스로틀. 네. 그 엔진의 힘을 트러스트를 엔진의 힘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딱 착륙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눌러주면 달착륙선 모양 잘 착륙하면 이제 이기는 뭐 그런 게임도 있었고 이것저것 있었는데 특정 속도 이상으로 충돌하거나 연료가 다 떨어지면 죽는. 오케이. 심취를 하다가 일론 머스크의 똘똘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도 만들고 싶다. 나도 저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게임을 만들면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에 심취를 합니다. 근데 컴퓨터에 심취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넘을 수 없는 하나의 장벽이 뭐였겠어요? 집에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이때면 뭐가 있었을 때까요? 이때는 애플 뭐 이런 이때는 거. 없었을 것 같은데. 애플2가 막 나오던 시점 뭐 그때쯤이 아닐까 싶은데 예, 뭐 그 시대에서 멀지 않은 시대죠. 요거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름이 나와 있군요.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처음 자기가 가졌던 컴퓨터라고 하는 빅20, 코모도어 빅20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 선전에 나오는 저 왼쪽에 있는 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적혀 있군요. 윌리엄 셰트너죠. 선장님. 스타트랙 오리지널 판에서. 저런 얼굴은 정말 낯서네요. 스타트랙 오리지널 판에서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엔터프라이즈를 지휘하는 선장님으로 나오셨던 그분이 저렇게 출연을 하셨던. 이걸 보면 어떤 애들이 약간 저런 컴퓨터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걸 노리고 모델을 섭외했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죠? 약간 저런 뭔가 SF, 미래 기술, 첨단 기술 뭐 이런 거라면 좀 혹할 만한 그런 애들을 낳기 그러네요. 위해서 그렇죠. 내가 보여주는 거라면 왠지 외계에서 가져온 문물인 것 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좀 담아가지고 저렇게 컴퓨터 광고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광고 문구가 Why buy just a video game 이렇게 돼 있죠? Why buy just a video game 이렇게 돼 있죠? 왜 게임만 할 수 있는 기계를 애들한테 사줍니까? 컴퓨터를 사주면 그걸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코딩을 하고 이런 것도 익히고 수학도 익히고 이런 것도 하면서 심심하면 가끔씩 컴퓨터로 게임도 할 수 있는데 쌍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주십시오 자녀에게. 그런 걸로 정말 어떤 어린이와 학부모를 동시에 낚는 그런 광고를 지향하고 있죠. 그렇죠. 네. 게임기 사달라고 하는 아이와 사주기 싫다는 부모님 사이를 파고들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좀 성능이 좀 떨어지고 좀 싼 컴퓨터예요. 빅20이가 제가 그 빅20 후속 기종으로 나왔던 게 코모도 64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코모도 64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가 정말 싸게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단일 기종 컴퓨터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컴퓨터일 겁니다. 진짜요? 말도 안 되게 많이 팔린 컴퓨터가 있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그 약간 좀 그 시대로 따지면 조금 좋은 컴퓨터예요. 커머도 64는 그래도 별로 안 좋은 컴퓨터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지금 왜냐하면 그게 커머도 64가 나오는 시기가 무슨 막 맥킨토시가 나오고 이런 시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네. 네. 조금 멀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도 막 10년 차이 나고 이러진 않아요. 네, 같은 금세 어영부영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올 만한 시대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온 기기라고 치면은 조금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쓸만한 좋은 그런 쓸만한 그런 컴퓨터라고 하면 코모도 V20은 그거보다 한 급 안 좋았던 컴퓨터입니다. 정말 그냥 애들이 좀 재미삼아 네네. 이런 게 컴퓨터구나라고 할 만한 그런 거였는데 되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 없는 가격이었어요. 가격도 제가 알기로 당시에 미국에서 300달러 미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약간 부유한 중산층 이상 미국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애들한테 사줄 만한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가동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값이 안 드니까 더 싸게 내놓을 수가 있었겠죠. 혹한 거예요. 우리의 일론 머스크. 아, 저 너무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좀 사주세요. 아버지 좀 그런 분이라고 했을 테니까 뭐 에롤 이렇게 부르진 않았겠죠. 네. 파더 사주세요. 너무 갖고 싶어요. 빅20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러면서 네? 네? 사달라고 했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아버지 보는 앞에서 산타 할아버지 사주세요. 막 네. 아버지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원래 이 전기 엔지니어 네. 하시던 분이라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런 한번 체험용 기계일 뿐이지 게임도 뭐 그렇게 화려하게 잘 될 만한 기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뭐 본격적으로 무슨 뭐 글을 쓴다든가 워드 프로세서 좀 글을 쓴다든가 무슨 뭐 가계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하기에도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너무 없고 성능도 상당히 떨어지는 기계다 이런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컴퓨터라는 걸 내가 다뤄본다라는 그 재미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실용적인 의미는 너무 없는 기계다라는 걸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그런 게 왜 사냐 라고 아버지가 안 사주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상처받은 일론 머스크가 용돈을 아버지가 주시면 제가 이건 제 상상입니다. 네. 약간 보란듯이 용돈을 막 모았던 것 같아요. 야 일론아 왜 바쁘나 오늘 학교 와갖고 점심시간 지난 밥 먹고 오라 그랬잖아. 왜 밥 안 먹고 그냥 왔어 이러면 돈이 없어서 용돈은 제가 따로 쓸 데가 있어서 저축하고 있거든요. 네. 뭐 괜히 그러고 아버지가 어디 쓰려고 라는 질문을 하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버지도 간파하고 설마 안 하는군요. 뭐 그럼 굶든가 이 자식아. 약간 좀 그런 부자간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은 그거를 보고 불쌍해가지고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신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컴퓨터를 그렇게 산 다음에 우리의 일론 머스크가 한 그래서 이 기종을 사주신 거예요? 네. 저 기종을. 저게 싼 기종이에요. 싸고 딴 애들도 저걸 대부분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사달만한 걸 또 사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달라고 했을 때 야 이건 이거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도 아니고 이건 장난감이고 이건 더 좋은 걸 사야지 더 좋은 걸 사자라고 말할 것 같은 그 어떤 그 기대가 있다가 사지 마 인마로 끝났을 때 그 좌절감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쵸. 겪어보셨군요. 약간 딴 종목으로라도 네. 컴퓨터 아니라도 딴 종목으로라도 누구나 한 번씩 누구나. 그런 비슷한 경험을 그쵸. 겪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초등학교 한 4-5학년 때 그쯤이면 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때쯤 이제 처음 자신만의 컴퓨터를 갖게 되고 아주 일생일대의 운명을 바꿔놓은 책 한 권을 마주치게 되면서 그 책에 아주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컴퓨터계 IT계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그 책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이 이야기 전에 한번 지나가다 한 적 있죠. 바로 빅20이 매뉴얼이었습니다. 와~ 네. 요즘에는 매뉴얼 잘 안 주잖아요. 이게 애플 그렇죠. 이상한 걸 유행시켜가지고 맞아. 요즘 매뉴얼 안 주고 이상 종이 쪼가리 하나 있고 네, 그냥 뭐 네. 궁금해 있으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든가 네, 뭐 이렇게 돼 있고 말잖아요. 켜보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뭐 그러고 켜보면 막 모르겠고 네, 네. 요즘 막 다 그런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유용한 팁 이런 거나 네. 주고 네. 뭐 그러면서 뭐 이걸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써 있고 보면 누가 그걸 먹는다고 빅10이 먹으려고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 시대에는 이런 좀 그럴듯한 전자제품을 사면 엄청 두꺼운 매뉴얼 맞아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설명해 놓죠. 막 아까 그때 이 우리
참 최 팀장님도 이제 과거를 추억하시면서 그런 말 말씀하셨는데 네.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볼까 싶은 무슨 내부 회로도 막 이런 맞아요. 것도 막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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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혹시나 뭐 무인도 같은데 고립이 되셨는데 전자레인지 만들고 싶으면 혼자 이 기계하고 매뉴얼밖에 없을 때는 네. 이걸 보고 직접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고쳐 보시든지 네. 이런 목적으로 해놓은 네, 건지 네. 그래서. 빅투애니 매뉴얼이 굉장히 빵빵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빅투애니에 기본적으로 끼워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좀 있었겠죠. 그게 거기에 우리의 빌 게이츠가 그 전파에 큰 공을 세웠었던 베이식 언어도 거기에 이제 아마 끼워주는 게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의 빌 게이츠가 뿌린 씨앗을 일론 머스크가 이걸 받아먹고 둘이 나란히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순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또 빌 게이츠가 일론 머스크 좀 싫어하고 네. 약간 그런 이런 네, 네. 서로 간에 어떤 이어지는 네. 이끌어주는 억만장자와 따라오는 억만장자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나타나는 네. 건데 네, 네, 네. 네. 이 시기에 이제 빌 게이츠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보면서 베이식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를 그렇게 배우기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누가 최소한의 기초적인 걸 좀 가르쳐 줘야지. 맞아요. 네. 네. 프로그램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걸 어느 정도 기초를 알았을 때 그런 그렇죠, 매뉴얼 같이 딱딱한 문서를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배워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생으로 매뉴얼만 보면서 그런 걸 익히기가 쉽지 않았는데. 학원에 다니잖아요. 학원에. 네. 아,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매뉴얼은 되게 다른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 이건 이렇게 달라서 이렇게 네.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려고 보는 거지. 그거 진짜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네네. 깨달으려는 책은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한 열정으로 그걸 계속 후벼파면서 들여다보다가 그걸 보고. 베이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상당한 경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네, 익숙해집니다. 친숙해집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에 네. 그러다가 뭘 알게 되느냐 이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한 초반까지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중반 거의 90년대 중반까지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건 중반까지는 안 가겠구나 9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 10여 년 정도, 20년 정도 굉장히 유행했던 문화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런 인터넷이나 PC통신 같은 온라인 문화가 아직은 크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그거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인터넷에 그렇죠, 올리고 링크 누르면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네, 네, 끝인데 네.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아마추어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어떤 수단 같은 것으로 무엇이 굉장히 유행했더니 했냐면 컴퓨터 잡지에다가 프로그램 그렇죠. 긁고 소스 코드를 아~ 다 실어주는 그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럼 잡지를 사면 이제 따라쳐요, 그러면? 따라치죠. 따라치죠. 이거 몇 페이지씩 되잖아요. 몇 페이지씩 되죠. 아, 그걸 따라치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80년대 말에 우리나라 컴퓨터 잡지 같은 거를 사 보면 네. 이제 프로그램 코드는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로 돼 있으니까 이게 보고 따라치면 따라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안에 들어가는 뿅뿅하는 사운드라든가 소리라든가 네, 이미지 네.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런 식으로 코드에다 찍어갖고 주거든요. 그럼 다 그냥 숫자인 거예요. 8237533449 막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 쳐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쳐야지 그림이 나오고 소리가 들리는데 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보통 이제 동생한테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서 네가 숫자 불러라 그러면 내가 친다 이렇게 하면서 동생이 숫자 부르고 계속 치고 막 그럼 숫자 한 1000개씩 아무 생각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숫자를 500개씩 1000개씩 막 이렇게 다 치고 나서 해보면 안 되고 뭐 어딘가에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막 그냥 하루 종일 봐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한 번에 안 되고 그 툴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이렇게 한 줄을 치고 나면 그게 나오는 끝에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홀짝이 맞느냐 뭐 이런 거까지 뭐 다는데 홀짝이 맞는 숫자가 해가지고 이거 네. 옆에 이제 에러 라인 에러가 있는지 비교해가면서 그것도 봐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전 문화 한 10여 년간 네.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의 일론 머스크가 네. 나도 멋진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어디 하나 올리면 이때 당시에 이런 잡지에서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지 아니면 해외 잡지에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영어권이라서 해외와 교류도 좀 활발했던 것 같은데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잡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때 당시에 잡지에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보내주면 좋은 프로그램을 보내줘서 선정이 되면 그거에 값을 쳐줬던 것 같아요. 원고료처럼 꽤 두둑하게
저는 이런 문화가 아, 참으로 좋구나. 이런 문화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태어나는구나라는 아, 이것도 너무 아재 스러운 생각이에요. 나 대단하다. 아, 아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80년대 그런 잡지에다가 그런 거 그렇게 채택되면 네. 보통 잡지 뭐 6개월, 3개월 정기 구독 이런 거 해 줬거든요. 그리고 뭐 야, 실어준 게 감사하지 이 사람아. 약간 이런 뭐, 잡지는 석 달 공짜로 주겠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뭐 제식의 전설 이런 거 이렇게 주고 그러고 주식이 전설? 네, 그냥 대충 아무 게임이나 아, 네, 아, 게임 맞아. 선물 같은 거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때 롤러 스케이트 이런 거 주고 그때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뭘 만들었겠습니까? 게임 만들었어. 게임을 만들었어요. 블레스타라고 하는 블레스트와 스타의 합성어죠. 아. 네, 별을 폭파하는. 아. 네, 블레스트 뭐 뻔한 게임이에요. 네. 이렇게 막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코드를 코드를 잡지에 올려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는 게임이 대단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사실 테트리스나 이런 것도 네. 사실 그런 정도로 그쵸. 충분히 만들어볼 수 네. 있어요. 이런 정도의 아, 모습이라고 네. 합니다. 아, 네, 귀엽네요. 네, 네. 네. 아, 대단하다.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고요. 조절하는 아, 거고요. 아, 네, 네, 저 위에 보이는 저 이상한 게 에, 어떤 적이겠죠. 아, 저 좌우로만 네. 움직이는 건 없죠?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치는 건데 정확하게 저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잘 뒤져보시면 이게 잡지에 실려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잡지를 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존되어 있는 데서 캐내면 아~ 그거를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 아~ 일론 머스크가 초등학생 때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묘한 거예요. 만약에 저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거나 아, 플로피디스크에 그러게요. 저장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뭐 녹슬어가지고 날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서 용케 30년의 세월을 버텨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플로피디스크 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읽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걸 잘 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주 구식의 매체인 종이에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도서관에 꽂아놓으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걸 스캔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올리면 다시 그걸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게 정확하게 저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막 다시 부활시켜 봤다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자료 사진으로 올려놓은 건데 그냥 그 게임 모양 아니고 아무 게임이나 비슷한 거 올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정확하게 실행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행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실행한 게 있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팔고 돈을 얼마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500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500달러. 괜찮다. 잘 쳐줬죠. 괜찮다. 참 잘 쳐줬죠. 네. 이 정도면 사실은 아니 아까 컴퓨터 가격이 300 그러니까 지금 시대 지금 시세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요. 시대로 생각을 하더라도 약간 꽤 괜찮은 잡지에 소설가 제가 소설가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소설가가 소설을 써주면 네. 뭐 한 500불 주면 뭐 짧은 소설을 써주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짧은 소설인 경우에 그러네요. 그 정도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고료 아주 소중한 원고죠. 사실 잡지 입장 그쵸. 컴퓨터 잡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원고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PCN 오피스 테크놀로지라는 굉장히 아저씨들이 볼 법한 잡지 제목인데 오피스 테크놀로지 네, 거기에 그거를 실어주면 500달러를 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500달러를 일론 머스크는 벌게 됩니다. 우리 이용 기자님께서 뭔가 추억에 잠기신 듯한 표정을 많이 지으시는데 아, 제가요? 네, 어릴 때 뭐 이런 식으로 재미삼아 만들어본 뭐 재밌는 프로그램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재밌는 프로그램? 뭐 어디 뭐 이렇게 실리거나 이런 건 아니라도 그냥 집에서 재미삼아 만들어본 거 저는 뭐 만들거나 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 윈도우 같은 거 깔면 기본으로 큐베이직 들어있는 거 아, 거기 예제 같은 거 이렇게 코드 바꿔보고 이런 거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 중에? 뭐 이렇게 그 원래 거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 고릴라가 뭐 던지는 뭐 그런 거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뭐 한번 바꿔보고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뭐 바꾸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안 되게 바꿨겠죠. 네, 보통 이제 글자 바꾸면. 나오는 장면에 네. 뭐 이번 판은 이기셨습니다 이런 걸 딱 수정하기 좋잖아요. 아, 네. 그렇죠. 딱 눈에 띄니까 네. 그런 거에 보통 무슨 뭐 이용 천재 이런 거 그냥 항상 애들 써놓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애들이 뭐 좋은 말 써놓는 거는 상상력이 한 게 거기까지인 거야. 누구 바보 누구 천재이고.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우리의 일론 머스크는 블레스타를 완성하셔가지고 네. 500달러를 받고 팔 정도가 되었다. 일론 머스크 선생님 500달러를 일론 머스크 어린이 네, 일론 머스크 어린이 500달러를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컴퓨터 새로운 거 샀을 거예요. 아니에요. 페이퍼를 여기서 정말 싹수가 달라요. 아, 여기서. 뭐였지? 아까 비슷한 방향으로 가셨어요. 아, 진짜요? 주식을 사셨어요. 주식을. 진짜? 대박. 예. 네.
초등학생이? 네. 아 그런 타입이군요. 어떤 주식을 샀느냐 이것도 면밀히 따져보고 산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요 그거를 그렇게 샀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 예, 이렇게 컴퓨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 빌 게이츠가 자기의 우상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했겠구나 쉽게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천만에 제약회사 주식을 삽니다. 제약회사 주식. 그때 뜰만한 걸로 분석이 됐나 봐요. 넘다르다. 아, 진짜 제약회사 주식을 사요. 짜증나는 타입이군요. 초등학생이면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제약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주식이 뭔지 어렴풋하게 그냥 알 수는 있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욕 많이 하시더라. 뭐이 정도 그걸로 뭐 그렇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돈 버는 거더라. 요 정도 알만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그 이 80년대 90년대면은 그냥 신문에 가득한 숫자 정도로. 근데 되게 희한하네요.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가난한 집의 어린이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 돈을 벌어야 된다는 드라이브가 이렇게 강한 것도 되게 희한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 돈을 왜 벌려고 했느냐. 네. 그래서 돈을 불리는 데 성공해요. 꽤 많이 불렸어요. 대박. 주식으로 성공한. 네. 이분은 주식으로 앞으로 계속 성공밖에 없어요. 주식에 관한 어떻게 보면. 요즘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힘든 시기. 아, 이게 약간 빌 게이츠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해가지고 뭔가 돈이 벌리고 그러면은 다음에 더 대단한 걸 막 해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이 사람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르다.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 그 과정도 알려드릴 텐데 네. 빌 게이츠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네. 빌 게이츠는 그때는 약간 좀 그런 톤을 잡아서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정석입니다. 엔지니어. 네, 정석입니다. 네, 네. 기술에 밝은 사람이 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얍삽하게 아니, 죄송합니다 빌 게이츠 회장님 영리하게 잘해가지고 네. 비싼 값에 잘 팔아넘겨가지고 돈을 버는 이걸 반복하는 점점 기술을 더 키워나가는 그것대로 쭉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조금 다릅니다. 차차 설명드릴 텐데 그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했느냐 오락실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오락실 주인 정말? 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쿵짝이 잘 웃기지? 쿵짝이 잘 맞는 네. 자기 동생 킴벌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아, 네. 킴벌 머스크를 꼬여가지고 바다 이야기를 짜리는 바다 이야기를 짜리는 에이 그 정도까지 그랬습니까? 아, 너무 나쁘게 보시네. 아, 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게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라면 500원만 내도 3시간까지는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닌가요? 바다 이야기 짜리는 아니요 제가 만약에 남아공이니까 뭐 초원 이야기 이런 걸로 아니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일론 머스크 전체 인생에서 귀엽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일 것 같아요. 아, 오락실을 차리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그래서 오락실 그 상가 임대까지 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네. 돈 많이 벌었구나. 이게 초등학교 졸업하기 아이고. 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졸업하기 전일 겁니다. 전후 고정 전일 겁니다. 네. 임대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제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네네.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아버지가 전혀 동의를 안 해주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이제 그런 거는 좀 줬을 거예요. 아 나는 무슨 도전을 하면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갑자기 크게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번 하는 거지. 그죠? 내가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뭉텅이로 준다. 이런 걸 해보면 아 내가 이렇게 잘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 뭐 그런 식의 경험이 있는 그런 과학자들도 소개를 격동500시간을 좀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만 되게 자기가 잘하는데도 아 이런 걸 누가 관심을 갖겠어. 이런 거에 어쩌다 관심 있는 특별한 사람이 가끔 쳐다보면 뭐 잠시 눈길은 주겠지만 이게 뭐 돈이 되겠어.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서 하다가 별로 크게 뭐 일을 벌이지 못한다든가 그게 많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수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그 출발하는 재능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기회를 잘 만나서 이렇게 풀린 덕분에 아 그래 난 뭐 이런 쪽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걔 이런 생각을 어디서부터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쿠다님이 싫다 정말 이런 제 마음. 그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인생이 좀 그렇게 계속 이어져요. 아, 네, 약간, 네. 약간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수도 있고. 네, 네. 네. 저는 계속 미간을 찡그리고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일단 프레토리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프레토리아에 있는 대학에 왜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답이 나옵니다. 독립하려고. 네? 아니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캐나다 국적자셨거든요. 네.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영주권 비슷한 그런 거를 받기가 쉬운 상태였어요. 네네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캐나다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서류가 처리되는데 기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한 반년 정도 시간이 비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비면 당시 80년대에 남아공에서는 군대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갔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모르겠으면 제가 병역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좀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약간 그 대학생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길을 택한 분들하고 약간 실질적인 차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을 가면 대학 가는 건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동안은 뭐 네가 미룰 만큼 병역을 미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걸 하기가 운신의 폭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거,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만 좀 편의를 봐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약간 원래 옛날에 이제 대학 간 사람들이 워낙 없을 때는 대학은 어쨌든 이제 많이 가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재를 길러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적성의 차이 때문에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는 건데 차별로 사실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대학을 가지도 않을 거지만 영리했기 때문에 아 내가 저 학교에 등록은 해놔야지 군대를 안 가겠다 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타입이니까 한 5달 정도 다닙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미련 없이 접고 캐나다로 건너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서 놉니다 약간. 약간 캐나다 여행도 하고 뭐 대학을 나왔죠. 나왔죠. 아주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스탠퍼드인가? 아닙니다. 유펜이라고 하죠.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나왔는데 일단 처음에는 캐나다에 가서 약간 좀 놀고 방황을 하면서 그러고 계속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인의 눈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런 경로를 밟아간 큰 원동력은 사실은 군대에 안 가려고 캐나다로 간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때가 넬슨 만델라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종 차별 정책이 남아공에서 굉장히 심했던 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시위나 어떤 소동 같은 게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군대 이미지가 안 좋기도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명분으로 얘기하기도 좋은 시대였어요. 이런 안 좋은 비민주적인 그런 내가. 군대라면 내가 차마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기에 괜찮은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 이미지와 남아공이 생각하는 군대 이미지는 약간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나 그때 남아공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특히 그분들이 요즘 주식도 조금 물렸다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남아공에서 계신 분들이.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뭐 남아공 병역 사정에 대해서 잘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떻다라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타라 입케. 네, 탈. 캐나다 입계 하셨네요. 네. 아, 남아공에서 부상해가지고 캐나다로 들어왔다. 네네. 그러다가 밴쿠버 근처에 무슨 농장에서 일하셨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시다가 아니, 공부를 그래도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온타리오인가로 가셔서 대학을 좀 다녔어요. 근데 이때 뭘 전공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전공을 뭐 딱 정하고 그 분야로 깊게 가고 할 정도까지도 오래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거 자꾸 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일론 머스크 같은 일론 머스크 강의를 수강 신청하고 네. 계속 강의 안 나가다가 네, 네. 시험 볼 때만 시험 치고 네. 그래서 뭐 시험 잘 치면 학점 잘 받는 거고 네.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벼락 공부로 책 보면서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저스틴 윌슨이라는 어느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사귀게 되는데 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아주 뭐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다가 친하겠죠. 그러다가 네. 1992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네. 우리 각자의 인생을 걷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저스틴 윌슨과는 헤어집니다. 네. 참고로 저스틴 윌슨과는 몇 년 후에 일론 머스크가 성공을 한 후에 미국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아, 첫 부인이요? 첫 부인이요. 애를 낳고 잘 삽니다. 네. 참고로 지금은 저스틴 윌슨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뭐 그렇겠죠. 네.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때는 상당히 애틋한 그런 러브스토리였다. 네. 시기에는 우리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잊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나 이제 성공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 되게 돈 없이 좀 살았대요. 네, 되게 막 몇 1달러로 며칠까지 버티는지 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살았대요. 캐나다 있을 때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우리 최진양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부유한 연예인들 만원의 행복 이런 것 그런 것보다도 네. 되게 아 돈이 없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옆에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선배 같은 사람이 술 취해 너무 한국적인다 술 취해갖고 와가지고 야 너는 네 아버지한테 연락하면 약고 돈 얼마든지 나올 텐데 지금 무슨 궁상이야 막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아버지하고 연락 안 하고 사는 이유를 선배가 알 수 있어요 신이마야 이런 분위기 네? 진짜 그걸 선배가 그 아픔을 선배가 이해하냐고요 진짜 약간 그치. 이런 분위기 네? 좋으시겠네요. 네. 좋으시겠네요. 아버지한테 손도 벌릴 수 있고. 아우 정말 이 지금 몇 년 된 드라마인지 알고 하십니까? 9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드라마는 없었을 것 같지만 아무튼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미국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유펜이라고 하는 학교죠. 네, 좋은 학교에 건너오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 주 전공으로 택한 것이 이 경제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 네. 유펜에는 와튼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제학, 경영학, 그다음에 그 뭐죠 MBA 이런 거 하는 그 곳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와튼 출신이다라고 하면 뭔가 그래서 약간 기업인들 중에 어떻게든지 와튼 스쿨에 이렇게 한번 걸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아, 트럼프도 와튼 스쿨 출신이라고 하나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코스를 아니, 했다는 아니, 얘기가 그러니까 있죠. 네네네. 미국 회사래. 미국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 미국 대학들이 그런 애매한 코스들이 있는 것 팔죠, 같아요. 네네. 네. 네. 뭐 좋은 이분은 애매한 코스 아니고요. 네. 제대로 된 코스로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물리학도 전공을 하셨습니다. 물리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학사학위를 두 개를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학사학위를 두 개를 갖고 계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인턴 뭐 이런 걸 하고 다니는데 이때 이분이 이 시기에 대학생 시절에 이런 배경을 가지신 분이 겁나는 게 좀 없을 그런 약간 뭐랄까요 좀 총명함으로 좀 지나치게 넘치는 약간 이런 젊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좀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대뜸 뭐 누구한테 편지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가지고 난 이런저런 사람이고 꿈을 품고 미국에 온 사람인데 아 사장님 저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 좀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생 이야기 하면서 뭐 밥 먹다 보면 오늘은 괜찮은 젊은이인 것 같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 때 이미 그런 느낌으로 아마도 인턴 같은 것도 좀 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그게 아니라도 뭐 유펜이 워낙 학교가 좋은 학교고 하니까 인턴 잘 자리 구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때에 인턴했던 회사 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제 DAI하고 엮으려고 굳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언급하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재료 공학 계통의 그런 회사였는데 울트라 캐파시터라는 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캐파시터면 전기를 잠깐 보관해 놓는 그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울트라 캐파시터니까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뭔가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야심으로 또다시 뭉친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건데 아 이것이 바로 나중에 테슬라의 복선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러고 나서 뭐 사실 IT 쪽으로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자주 언급하는 인터넷 회사가 뭐냐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겁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로켓 사이언스 게임즈라는 회사에 그래서 인턴을 했습니다. 로켓 사이언스가 회사 이름이 아니고 로켓 사이언스 게임즈예요. 게임 회사인가요? 네. 게임 만드는 회사. 게임 만드는 회사. 어떻게 보면 적성 찾아가지고 취직한 거죠. 아, 콘솔 게임 쪽 만들던 회사였던가 싶은데.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뭐 크게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경영은 아닌데 마침 스페이스에서 동경께 이어져가지고. 네. 거긴 옛날 사장님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저 그때 아유 로켓 사이언스 게임 중에 어이 피터 사장님 아니십니까? 저 요즘 로켓 사이언스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 네. 네. 그렇겠죠. 네네. 하면서 어떤 꿈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나도 뭔가 성공할 수 있어라든가 뭔가 일이 잘 풀릴 수 있겠어 이런 자신감, 용기 뭐 이런 걸 한참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게임 회사는 로켓 사이언스랑 아무 상관 없는 회사죠. 뭐 그냥 뭔가 되게 우리는 막 대단한 일 한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네. 쓴 이름이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모르죠. 뭐 의외로 사실은 구석에서 로켓 팀 하나 있고 너희 두 명은 우리는 게임을 팔아서 돈을 벌고 너희는 로켓을 만들어. 뭐 이런 거였을지도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네. 네. 게임 개발로 현금흐름을 만들고 네.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 인생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꿈 많은 젊은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꿈 많은 젊은이가. 참고로 여기에 갔다가 바로 때려치웁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이 꿈 많은 젊은이가 어디로 갔다가 바로 때려치울까요? 대학원에 갑니다. 대학원에. 스탠퍼드 대학원에 갑니다. 네. 스탠퍼드 대학원에.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나 재료공학 쪽을 전공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로 가려고 했다면 좋은 길을 잘 선택한 거예요. 잘 풀려가지고. 그래서 과학의 길로, 공학의 길로 훅 한번 빠져보려고 스탠포드로 건너갔는데 이제 약간 뭐랄까요.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너무 한국적인 비유잖아요. 연불보다는 제밥. 지금 남아메리카 계속 그리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랑과 야망도 찍고.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스탠포드에 가신 게 그러니까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탠포드에 갔다라기보다는 스탠포드에 가기 위해서 물리학을 골랐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뭐 울트라 카파시터 뭐 이런 거 저런 거 찌르고 다니면서 물리학에 관련된 뭐 학창 시절에 논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발표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게 꽤 있었어요. 스탠포드에 그걸 들이밀어 가지고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성적과 그런 학술적인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일론 머스크 하신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당시에 이때가 90년대 중반 후반에 실리콘밸리의 닷컴이라는 게 막 점점 피어오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실리콘밸리 거기가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게 이렇게 좀 차고 넘치는 곳이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이거든요. 저기가 약간 메인 리그다. 저기가 메이저 리그다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저기 어떻게 내가 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스탠퍼드를 가면 자연스럽게 저기 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스탠퍼드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 물리학 들이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했겠죠. 저는 경제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전공한 융합형 인재로서 자기 소개에 그런 소리를 썼겠죠. 네. 스탠퍼드가 좋아할 사람 타입이네요. 다.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아본 적도 있는 어머, 그리고 뭐 IT에서 인턴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어떤 최신 그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물리학 문제를 풀이한다거나 분석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학원에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 가지 않았겠습니까? 대학원에 가가지고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게 선후 관계가 어떤 게 진짠지 모르겠는데 이제 첫 강의도 시작하기 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1학기인 거는 맞고 1학기에서 첫 강의도 시작하기 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지도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휴학을 하겠습니다. 제가 휴학을 하고 창업에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지도 교수가 딱 보고 지금 내가 휴학한 여기에 사인을 해주면 자네는 앞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겠구만 이라고 말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여러 버전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일론 머스크의 좀 상징적인 순간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 버전, 전설적으로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교수님을 뭐 인터뷰한 글 같은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갖고 스탠포드를 휴학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가지는 않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적 처리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직도 휴학 처리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가서 만약에 네. 뭐 명예 이거 달라고 하면 줄 것 같기도 해요. 막 돈 많이 주고 건물 지어주고. 돈은 뭐 별로 안 건물 줘도. 지어주고. 아니 건물 안 지어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아, 그렇죠. 하버드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나중에 하버드에서 명예 학위를 주거든요. 주죠. 네. 그럼 뭐 건물 지어줘서 준 것 같진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제발 좀 학위 좀 받아주시라고. 아, 네. 그렇게 하고 받지 않았을까요? 빌 게이츠 그때 무슨 축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1995년에 네. 드디어 첫 번째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아. 누가 같이 창업을 하느냐? 오락실 같이 차리려고 했던 동생을 꼬드겨가지고 네. 아, 진짜요? 네. 킴벌 머스카와 같이 창업을 하는데 95년에 차렸던 이 회사가 이름이 무엇이냐? 혹시 아십니까 이름? 이거 뭐 약간 유명해서 아시긴 아시는데 X.com 아니죠? 아니요, 그건 그 다음에 진짜요? 회사. 엑스닷컴을 창립할 때만 해도 이미 갑부였을 때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엑스닷컴 전에 뭐가 있어요? 엑스닷컴 전에 뭘로 부자가 됐느냐? 뭘로 부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고 갑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기준인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네. 아, 위에 있네요. 아, 네. 집투. 네. 집투닷컴이라는 회사. 집투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집투.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이제 압축이라는 그 집 의미 아니고요. 집코드, 우편번호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 집이야. 네. 압축한다, 뭐, 아카이브 그 집 아니고요. 우편번호를 영어로 이제 집코드라고 하잖아요. 그 우편번호라는 그 집코드의 의미인데, 뭐,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또 이제 9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겠죠. 여기에 들어오면 어떤 한 우편번호든지 이제 바로 싹 액세스해서 들어갈 수 있다. 집 2, 어디 어디로 라는 또 2를 숫자 2로 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기존의 우편번호를 넘어서는 집 시스템의 2편이다. 소편이다. 이런 느낌으로 집 2라는 아, 그런 그러네. 이름을 지은 것 같기도 해요. 신 우편번호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아 진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옛날 생각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MZ 세대 여러분께서 혹시 한국이라고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니 나중에 유튜브로 이거 지금 녹화 버전으로 나갈 때 많이 듣고 계셨죠. 용기팡님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저걸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이거를 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옛날에 힘들었을 때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저런 걸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90년대에는 저런 걸 만들어서. 근데 지금 저게 정확히 서비스가 지도 서비스인 건가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아, 네. 지도 자체를 보여주는 기능은 거의 없어요. 저기 지금 뭐 갤럽맵 뭐 갤럭시. 네, 그런데 이제 지도 자체를 네. 보여주는 그런 위치 정보 기반의 그러니까 위치 정보 기반인 건 맞죠. 근데 지도를 뭐 이렇게 잘 보여준다 이런 기능은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네네. 그냥 주소를 치면 그 주소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검색 엔진인데 주소를 기반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지도 앱으로 그냥 쓸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 심지어 요즘에는 지도 앱을 딱 키면 GPS로 연결돼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딱 보여주고 막 되게 예쁘게 아름답게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도 헷갈리지 않게 보여주는데 예전에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기다가 주소를 타이핑을 하든지 우편번호를 쳐서 검색을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무슨 학원이 뭐가 있는지 보여준다. 아~ 거기에 무슨 뭐 식당이 뭐가 있는지 보여준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였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글 맵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를 재발견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리프레시하지 않았는데도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지도 서비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위치 서비스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였던 거 아니에요. 90년대니까 어차피 이제 이런 지도가 나오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내주는 게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에는 그렇죠. BPS 56K BPS 이러면 엄청 빠른데 이런 분위기니까 BPS라는 단위를 MZ세대 여러분이 알까요? 우리 땐 말이요 이러면서 네. 근데 저 옛날 생각을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예전에 네. 저런 걸 돈을 어떻게 벌었더라? 어떻게 벌었었죠? 저게 무슨 돈이었지? 일단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 기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검색할 만한 건수가 있어야 검색되고 뭐 이게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화번호부를 CD롬으로 제공해 주는 데를 찾아가지고 CD를 하나 구한 다음에 CD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그걸 구한 다음에 이렇게 모양은 동그래요. 세모나거나 네. 네모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파일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부가 더 설명하기 어렵구나. 네. 전화번호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네모난 책입니다. 네, 그거... CD는 동그랗지만 전화번호부는 네모네요. 네, 공을 CD롬으로 들어간 거 아주 아마도 그거를 잘 뜯어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읽기 좋은 형식으로 뭐 네. 엑셀로 정리돼가지고 들어있진 않을 테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거 자료를 다 뽑아내가지고 그런 전화번호부의 이 회사들이나 가게들은 광고의 의미로 사실 전화를 다 올려놓 전화번호를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뭐 한두 마디씩 써놓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예? 무슨 뭐 제식 반점 제식 반점 이렇게만 써놔도 되는데 뭐 제식 반점하고 괄호 열고 난 다음에 짜장면 맛있는 집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다 긁어내가지고 그거를 저 사이트에 다 탑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뭐 샌프란시스코 이 근처 지역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전화번호부에서 읽어온 내용을 그거를 컴퓨터가 갖고 있다가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했느냐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검색해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전화번호부 책자에 전화번호 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다가 전화번호 실으시라고 5달러 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위에 뭐 보여드린다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보여준다는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띄워준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모델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X세대의 생활 양식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대충 생각한 대로 되긴 되는데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막 사용자들이 몰리고 막 나도 뭐 광고 시키겠습니다. 나도 광고 시키겠습니다. 네. 돈이 막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아이템 자체가 그래 보이는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힘들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힘들다는 게 우리가 힘든 거하고 좀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뭐 아주 다르진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자주 하는 이야기로 뭐였었냐면 그때 방세 낼 돈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사는 방을 없애버리고 사무실에서 그냥 살았다고. 사무실에는 샤워할 곳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무슨 뭐 YMCA라든가 그런 공공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우는 목적을 위주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샤워하고 뭐 이런 걸 살았다고. 그런 식으로도 회고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일론 머스크가 이때 당시 내 전 재산이 마이너스 얼마였다고 이때.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귀인을 한 분 만납니다. 스티브 저베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그런 투자자였어요. 벤처기업에 돈 대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스타일도 모르겠어요. 실제 성격, 일론 저베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실제 성격이나 어떤 가치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이렇게 뭐 나온 행사 같은 거 보면 뭔가 스타일도 약간 일론 머스크와 비슷해요. 네, 스티븐 저베슨이.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를 해줍니다. 이 서비스예요? 진짜 그때 당시에 실리콘밸리에 돈 많이 돌아다닐 때였나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이거를 스티븐 저베슨이 진짜 이 약간 그 이분이 이제 한 몇 안 되는 기사만 보고 제가 좀 섣불리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돈이 흘러다닌 거를 약간 그 내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돈 냄새가 풍기면 확 낚아채는 그런 분 있잖아요. 약간 조금 비정하기도 하지만 대신에 돈 된다 싶으면 진짜 잘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의 분이시거든요. 그 허생전의 그 무슨 부잣집 같은 그런 느낌. 그분보다는 약간 더 날카로운 느낌. 그분의 약간 푸근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뭘 본 거냐? 뭘 이거 뭘 본 거 같아요? 뭘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준 거 같아요? 뭐 뭘 해서 기회를 본 거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광고가 유치돼가지고 돈 벌리는데 좀 이제 그건 아닌 거죠. 그런 한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좀. 뭘 보고 여기다 돈을 준 거냐? 이때 당시에 아까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당시에 닷컴 기업에 돈이 몰리면서 닷컴 공룡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할 때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구글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포털 사이트라고 소위 말하는 곳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이트 내부에서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이 좋은 포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은 각자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서로 다른 사이트들에 있는 정보를 잘 검색해서 보여주는 그거를 좀 중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또 뭐 예를 들면 야후 같으면 우리나라 야후가 크게 장사를 안 하니까 야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야후 안에 무슨 뭐 이런 지도에 관한 서비스도 네네. 있고 네. 뭐 만화도 올라오고 네네. 뭐도 올라오고 뉴스도 올라오고 사람들끼리 하는 게시판도 있고 온갖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뭐를 하면 야후 안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그렇죠.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막 우리 야후 제국 막 이런 식으로 해야 하면 야후로 돈이 몰리면서 야후하고 경쟁하던 막 그런 데에서는 네. 아 우리가 어떻게 야후를 이기지 막 이런 그런 걸 막 경쟁하던 걸 막 서로 돈 싸움을 하던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를 본 것 같아요. 이 투자하셨던 이분은. 분명히 이런 지역 기반의 정보, 주소와 지역을 연결하는 정보도 자기가 품고 있으면 우리 포털 사이트가 좋아 보이지? 그런 거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사가려는 애들이 나타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엑짓을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추억의 야후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그쪽으로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광고를 유치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닷컴 시대로 오면서 여러 기업들이 생존의 몸부림을 치던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쓸쓸하기도 한데 무슨 통신사라든가 아니면 뭐 잡지사나 언론사 같은 데서 이런 미래 시대에 앞서간다고 해가지고 90년대 후반에 이메일 계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메일 서비스를 막 신문사에서 하고 맞아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미래에 앞서 나가는 그런 쪽의 사업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시카고 트리뷴 같은 신문사에서 우리 신문에 원래 그런 지역에 관한 광고도 조금씩 실리는 게 신문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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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정보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각급 신문사, 잡지사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어떤 미국의 지역 행사 같은 거 운영하는 뭐 그런 회사 무슨 지역 축제 같은 거 관장하는 그런 데서 다들 그런 걸 조금씩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걸 유치를 합니다. 아~ 네, 지역 기반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애초부터 많이 해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당신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잡아주겠다. 네, 개발도 좀 해주고 서버 같은 것도 마련을 해주고 아니면 아예 우리한테 위탁을 주시면 우리가 껍데기를 당신네 사이트 모양으로 씌워가지고 우리가 딱 돌려주겠다.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업 아이템 따려고 돌아다니신 적 있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제가 뭐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네. 그런 유의 사업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때. 네. 네. 잘 풀렸어요. 그렇죠. 약간 아련한 눈빛이 보입니다. 최 팀장님한테. 네, 제가 진짜 그러네요. 네. 제가 본 어떤 책에 지금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테슬라 제목이 테슬라든가 아예 우리나라 번역되어 나와 있는 책인데 테슬라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거기에 따르면 1999년 정도 시점에서 180개 사이트하고 제휴를 하거나 운영 대행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것까지 갔다고 해요. 와, 180개면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집투로 어떤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꽤 괜찮은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 고생하던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 정도면 기준에 따라서는 대박인데요. 이 정도면 대박이죠. 네, 네.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랑 비교하니까 중박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네.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자, 그렇게 대박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죠. 대박의 진정 완성은 엑시드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야후와 구글과 경쟁을 하던 알타비스타. 기억나십니까? 네, 네. 알타비스타. 알타비스타에서 우리가 이 포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알타비스타에서 뭉태기 돈을 주면서 회사를 통으로 넘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빨리 나가야죠. 그래서 돈을 넘기고 집투를 넘기고 보선발로 나가야죠. 일론 머스크가 돈을 얼마를 현금을 주게 될까요? 주식을 다 넘겼어요 이때. 집투에서 손을 거의 씻었어요. 알타비스타에. 천만 불. 2,200만 불을 얻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때 네. 대단해요. 200만 달러를 얻게 됩니다. 아, 전화번호부 CD 가지고 2,200만 불. 전화번호부 CD로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네. 네. 전화번호부 CD로 시작했는데 한 5년 굴러다니는 사이에 네. 네. 2,200만 불짜리 사업으로 엑시스를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시기가 이상하게 잘못되고 그냥 쑥 이렇게 사그라들면 맞아요. 그냥 뭐 한 직원 한 10명 20명 정도 있는 그런 그냥 좀 작은 회사 그런 사장님으로 하다가 야 이제 우리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뭐 우리도 뭐 4차 산업혁명이라니까 인공지능 해야 되냐 막 맨날 높은 분 3명 한 3, 4명 모여서 밤새 회의하고 막 이런 회사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뭐
공원 벤치 같은 데서 어 내가 말이야 옛날에 잘못 정말 잘못 골라면 그러니까 소주 이렇게 아니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한 3-4년 늦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길에서 멀지 않은 거거든요. 어, 그럼 2000년 2001년 이때 닷컴 버블이 터지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그 직전에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네. 알타비스타에서 제안했을 때 아 네 그러시죠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아마 밀당을 잘했을 거야 아마 이 양반이 이 본능적인 이제... 그런 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저베슨 이 사람이 스티브 저베슨하고 같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 둘이 싸움으로 출연 많이 했어요. 옆에서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너무 덥석 물지 말라고. 네. 그러면 오히려 뭐가 좀 불안한 게 있나라고 하면서 저쪽에서 약간 좀 또 우선순위로 밀어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튕겨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달나게 한 다음에 야 이거 막 야 이거 인수 늦어지면 우리 다음 주주총회 때 내가 할 말이 없어. 좀 얹어 주고라도 빨리 처리해. 아 그렇게 될 타이밍을 딱 스티브 저베슨이 뭐 좀 이렇게 눈치 봐줬겠죠. 이 스티브 저베슨 자기 돈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몰라요. 스티브 저베슨 돈 더 벌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보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잘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저베슨 선생님 형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스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백억 대 부자가 됩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이후에 알타비스타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은 진짜. 타이밍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훌륭하게 나왔네요. 이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 돈으로 한 여러 가지 화려한 행위 중에 사람들이 또 이제 뒤에 이야기하고 복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자주 언급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맥클라렌 F1이라는 슈퍼카를 구입한 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싼 차입니다. 2천만 불 있으면 해도 되죠? 네? 2천만 불 있으면 2천만 불 있으면 뭐 지를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그래도 부담스러울걸요? 네, 말도 안 되는 비싼 차입니다. 아, 그렇게 비싼 차요? 네. 차를 몇 십억 할걸요? 네, 몇 십억 정도 뭐 가볍게 하죠. 네. 네,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차 타고 돌아다니다 한번 사고를 한번 냈거든요. 차가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작가님이요? 아니 제가 이런 차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2010년인가 뭐 12년인가 그쯤에 사고 나고 차가 한번 부서졌는데 그래서 이제 돈 날리 엄청난 돈을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돈을 날렸는데 굳이 그거를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모델의 희소적인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다 요즘에는. 돈이 붙는 운명이 있는 사람이냐 약간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풍문도 좀 있는데 보험 됐을까요? 하여튼 맥클라렌 F1이 되지 않았어. 사실 그 웬만한 사람 진짜 살 이유가 없는 차입니다. 뭐 초고성능 차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약간 그런데 네. 그런 거를 사가지고 굳이 막 뭐 타고 다닙니다. 내면서 벌었으면 그렇게 써야죠. 쓸 수 있죠. 네. 이때 당시에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냥 조용히 이제 뭐 놀아도 될 텐데 두 번째 일을 하나를 벌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을 벌일 생각을 하는데 아직 30살 안 됐을 때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직 30살 채 안 됐을 때죠. 이제 30살 20대 말이에요. 이제 30 될까 말까 요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X닷컴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두 번째 회사. 이것도 어떤 그 시대 젊은이 약간 패기가 느껴지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X닷컴. 네. X세대는 이렇게 살지. 네. 2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업한 회사입니다. 2000년 전으로 해서 창업한 회사인데 사실 귀모양이 부가 쌓일 귀모양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템에 좀 뭔가 그 허술함에 비해 네. 이 아이템의 야심은 너무 크다는 느낌이 좀 갑자기 드네요. 약간 이제 내가 큰 사업을 한번 이렇게 봤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고 내가 방세가 없을 때도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거뒀는데 네. 돈이 지금 2천만 달러가 있는데 내가 뭔 일을 못하겠느냐 약간 이런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엑스닷컴 처음에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아직 이제 온라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완전히 생활 속에 밀착되기 전 시대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돈 들어오는 구멍도 많고 나가는 구멍도 많고 집에 뭐 통장이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보험도 뭐가 있고 주식 계좌는 따로 있고 헷갈린다 이런 거예요.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고 신용카드로 돈이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거 다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군데에서 잘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처리할 수 있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면 진짜 간편하고 좋지 않을까.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돈이 좀 생겨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아~ 사실 좀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네요. 예, 뭐 네. YMC에서 샤워할 때는 저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YMC에서 샤워하면서는 아 어디 가서 샤워해야 되나,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이런 걸 해놨겠죠. 그래서 지역 정보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돈이 벌리니까. 근데 네. 이런 아이템은 자주 나오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에도 뭐 스마트폰 앱으로 네. 여러 개 계좌를 뭐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해줘 관리를 해주는데 요즘도 나오는 아이템이죠. 그렇죠. 자주 이렇게 뭐 IT 인터넷 뭐 이런 쪽으로 금융하고 어떻게 엮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심심하면 나오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한창 에스닷컴 할 사업이 하는 시기에서 정말 가까운 시기 2000년 2001년 이때 당시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텔레비전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에 MBC였을 것입니다. MBC에서 하던 텔레비전 연속극 중에 유호성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김명민 배우가 약간 악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명세빈 배우가 여자 주인공처럼 나오는 뜨거운 것이 좋아라고 하는 제목만 미국 영화에서 빌려온 네. MBC 텔레비전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닷컴 시대 벤처기업 열기를 소재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명민이 약간 엘리트 약간 이런 사람이고 유호성이 약간 언더독 약간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아이디어는 좋은 사람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이 아이템으로는 700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700억 원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연속곡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전혀 그렇게 시청률 좋지 않았던 걸 기억을 네네. 제가 그때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던 시절이야. 그때 중심 아이템으로 맨날 얘기하던 게 이거였어요. 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의 모든 금융 정보와 이런 거를 한 군데에서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명민은 굉장히 이제 좋은 투자자를 만나고 멋있는 데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성공을 해보려고 하는데 유호성은 이상한 뭐 창고 막 이런 데서 창고 그런 데에 찾아오는 사채업자 아저씨 이런 사람이 아 나 돈을 어디에 굴리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아이템 한번 해보시자고. 니는 내가 빌려준 돈이나 갚아라라고 하는데 이 아이템이 잘 돼야 돈도 갚을 수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그렇게 그런 약간 없어 보이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엘리트 김명민을 뭐 이렇게 뭐 그런 걸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벤처 기업이 잘 풀리면 갑자기 확 부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때 또 IMF의 그 유령이 남아 있을 때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사람들이 관심 가지던 시기에 눈이 이렇게 보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본 드라마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기억나세요? 대단하다. 제가 그때 텔레비전 워낙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본 것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노 워리스님이 김영민 그때부터 짱 멋있었다고. 아 네. 그때 제가 아니 너무 이상해. 김영민 말한 이야기 그 짱멋이라는 어휘에서 느껴지는 그 세대의 어떤 그 정취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게 유행하던 시기에 마침 일론 머스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조금 더 먼저 앞서 나간 거죠. 했는데 이때 스탠포드 온 덕을 한번 봅니다. 스탠포드 신문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나온 신문인가 아니면 그냥 학교 주위의 일을 다루는 신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다가 컴피니티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컴피니티라는 회사를 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서 한다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어디에 보내고 돈을 어디 받아오고 이런 기능도 구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를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컴피니티라는 회사는 특히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일목요연하 보고 정리하고 뭐 분석을 해가지고 재무 상태를 제안해주고 그것도 물론 생각을 하는 데지만 돈을 주고 받는 거를 그래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이메일 주소를 계좌번호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꽂아주고 받아온다라는 약간 이런 거에 이것도 사실 IT계에서 자주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전화번호만 있으면 꽂아줍니다. 무슨 뭐 SNS ID만 있으면 돈을 꽂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주 그렇죠.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이때 2000년대 초니까 이메일만 있으면 돈을 주고 받는다라는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돼 있는 회사였어요. 컴피니티 사람들의 그러니까 비슷한데 더 좀 그런 점에서 참신하게 보이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딱 잡아냈던 것 같아요. 얘네들 이 방향 재밌는데 더 상쾌한데 똘똘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잡아낸 것 같은데 같은 거예요. 컴피니트의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을 일론 머스크는 그런데 하나 갖고 있었죠.
돈입니다. 바로 2,200만 달러를 갖고 그렇죠. 있었죠. 네. 아, 저는 그래서, 사실 되게 오랫동안 아, 예, 사실 필요 없잖아요. 네. 뭐가? 합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두 회사는. 네. 아, 돈이 있었군요. 네.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에게 2,20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네네. 커뮤니티 사람들 가가지고 아, 대학 후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대학을 아예 안 다녔으니까 뭐 선배였을 수도 있겠죠. 아, 그래. 어, 형 그때 학교 식당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어, 나 일론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아 나도 뭐 아 뭐 그렇지 뭐 조금 뭐 잘 되긴 했는데 뭐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요즘 2천만 불이 돈인가 이렇게 하고 얘기한 다음에 아 형 그럼 우리 합치자 네. 어, 그냥 이 정도만 잘해보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합칩니다. 네. 그래서 예, 두 회사가 합친 것에서 어떻게 하면 탄생한 것이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예, 페이팔. 그래서 어 이때 제가 어느 대학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대학 교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있었을 때 황금이 터지면 떼돈을 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금캐로 캘리포니아로 막 몰려가고 이랬을 때 그 중에서 금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금밖에 없다. 다 망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금캐로 가는 사람들한테 곡괭이 팔고 맞아. 금광 지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성공을 했다. 지금 2000년대에 벤처 기업 열기 이런 게 엄청 뜨거운데 이 시대 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시대에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진정으로 확정적인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2000년도인가요? 맞아, 맞아. 교수님인가를 말씀하신 거 제가 직접 그분 강의에서 제가 들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요즘 말하는 플랫폼 사업자 이런 이야기. 어, 그런 비슷한 그런 거죠. 페이팔이 바로 그걸 해냅니다. 그렇죠. 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돈 받고 뭔가를 팔려고 하는데 네. 돈을 인터넷에서 주기가 받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공인인증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풀리겠지만 네. 미국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관주도로 뭐가 딱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페이팰이 출동해가지고 어 이게 약간 대세다라는 느낌을 먼저 주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간발의 차이 어떻게 보면 싸움입니다. 그렇죠. 페이팔이 대세냐 뭐 페이프렌드가 대세냐 어, 간발의 차이의 싸움입니다. 페이프렌드가 페이팔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나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페이프렌드는 아류이고 다 페이팔 쓰지 페이프렌드 뭐야 아, 냄새나 막 이렇게 되는 거 한 발자국 차이거든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페이팔이 대세를 차지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페이팔이 페이팔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게 2001년 경부터거든요. 그런데 불과 2002년 경에 미국 당시에서 최대의 미국에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당시에 지금은 아마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베이에서 거래 한 50%가 페이팔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네네.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잘 벌리겠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회사를 상장을 하거든요. 12억 달러 가치가 기업 가치가 나왔어요. 1억 2,200만 달러 재산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네.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 가치가 12억 달러가 돼버렸어요. 2년 사이에. 그럼 그 중에 몇억 달러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년 사이에 몇 억 달러가 생긴다니까 2년 사이에. 야. 20년도 아니고. 네. 사실 그거는 합병을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합병은 무조건 피터 틸이 손해였다고 생각.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든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기질이자 또 최팀장님이 싫어하시는 면봉이 나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제 수렁수렁하면서 야 페이팔 뭐야 페이팔 누가 만들었어 막 다 취재하러 오고 난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페이팔 거래 1조 달러 달성 목표라고 이런 얘기 막 던지는 거예요. 1조 달러가 도대체 1조 달러 뭐 얼마나 큰 액수인데 세상 사람들이 페이팔로 돈을 다 주고받는단 말이야.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약간 이런 거를 그때부터 좀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아 페이팔이 그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까? 그럼 또 이제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거거든요. 인터넷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건데 페이팔의 단점도 물론 있지만 경쟁 상대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1조 달러 다시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분위기 잘 타면 뭐 주가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 뭐 외인도 뭐 들어와서 사고 네. 그럼 뭐 개미들도 따라 붙고 네.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다 붙고 네. 뭐 하다 보면 쑥쑥쑥쑥 올라가다 보면 네. 2억 달러 되고 3억 달러 되고 나면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화제가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페이팔이 뭐가 있길래 기업 가치가 갑자기 3억 달러가 됐냐고. 뭐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일론 머스크 찾아오겠죠. 뭘 하려고 하시냐고. 네. 저의 꿈은 더 큽니다. 지구에서만 상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막 이런 거 하면서 화제를 모으면서 그 계속 돈 버는 네. 흐름을 한번 타면 네.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인식이 맞는 면이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 시간이니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풀릴 때는 네. 이런 약간의 그런 쇼맨십 어떤 리더십 그 소위 말하는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약간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저너리, 뭐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역할로서 이렇게 한번 확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그것 때문에 페이팔에 여기저기서 투자를 조금씩 해준 사람들은 다 한몫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예, 일론 머스크를 다 생명의 은인으로 네.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네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신주단지 모시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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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근본적으로 제가 좀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좀 그런 건데 그런 예를 들어 카리스마나 비전이 주식에 바로 반영되는 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항상.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런 거부감이 없을 수 없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찜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지나가기 또 전에. 네네. 네. 이베이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약간 배가 아픈 거예요. 쟤네들은 뭘 꼬물어 먹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인수를 해요. 12억 이상에 인수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18억인가 인수를 해요. 18억 달러인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한 2억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잡게 됩니다. 아이고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3년 사이에 네. 2천만 달러의 재산이 2억 달러로 뜁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네.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아침마다 일론 머스크 사진에 기도한다 이런 게 나올 만한 이야기죠. 네. 네. 뭐 전혀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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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심리상으로는 네. 네. 어떻게 손을 댄 일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이때 2002년경 이때면 닷컴 버블이 깨지던 때였어요. 그렇죠. 진짜 다 아, 난다 긴다 하던 사람들 다 망하던 때였거든요. 네. 네, 뭐 이때 정도면 사실은 뭐 스티브 잡스도 이제 요즘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네. 나오고 말고 하고 이런 무렵이거든요. 네. 어, 이때 근데 이리학 이렇게 엄청난 초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이 무렵쯤 해가지고 직전 직후 무렵입니다. 네, 여기서 페이팔에서 손 씻을 무렵입니다. 손 씻는 걸 페이팔에서 엑시스를 한, 네. 한 네. 무렵이에요. 이때 네. 에, 뭐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뭐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여기서 우주죠. 우주에 관심을 네네. 갖게 됩니다. 네.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X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테슬라 이야기로 끝을 낼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차린 회사입니다. 사실상 네. 그렇죠. 거의 일론 머스크가 차리고 일론 머스크가 온 힘을 다해서 버틴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차린 회사라고 보기 약간 어렵습니다. 창업주가 따로 있죠. 네, 테슬라는 따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돈을 투자를 왕창 해주고 대신에 이제부터 내가 회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뒤에 탄 형국이고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도 그런 다른 기술진들의 좀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돈은 테슬라로 훨씬 많이 벌었죠. 엄청나게 더 많이 벌었죠. 그렇기는 한데 그런 비중의 차이 어떤 자신의 공이 들어간 거의 차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애정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아니지 테슬라 값이 얼마인데 네. 그렇죠. 테슬라가 처음에 일론 머스크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좀 뜨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전기차라는 이런 새로운 걸 하시냐고 환경을 사랑하시냐고 막 이런 식으로 취재를 오면 또 일론 머스크가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사를 키워가지고 GM처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때 사람들이 GM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뭘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컴퓨터 앞에서 이게 코드 쳐가지고 네. 그 전기 전자 신호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상에서 돈 좀 버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이냐고 네. 이건 실제 기계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팔고 그러면 온 세상에 차가 돌아다니면서 어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쵸. 이거에선 네가 GM이 되겠다고 네. 제가 오늘 주식을 살펴보고 왔는데. 네. GM 주식 가치보다 테슬라 주식 가치가 한 15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자기 말대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 말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뭐 거품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또 이제 근거로 내밀죠. 이게 아무리 테슬라의 비전이 좋아도 이게 말이 되냐. 도요타보다 자동차 회사로서 주식 가치가 큰 게 말이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거를 던지고 그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도 있고 이용을 떠나서 운대가 잘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막 던졌는데 뭐 투자가 안 들어오면 그냥 헤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뻥잘 치고 다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며 하고 뭔가 좋은 인력들을 끌어와서. 네. 투자를 받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으면 뭐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항상 되게 잘 이용을 하는 것 같기는 네. 하더라고요. 어떤 네. 비즈니스나. 이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참 잘 된 편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손정희 회장 같은 분하고 네. 큰 거 많이 던지시거든요. 네. 그렇죠. 타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점에서 뭐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감각이 그렇죠.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좀 재능적으로 저 더 좀 좋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2002년에 예,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 본인이 자주 얘기하는 그 정석 시나리오대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 지난번에 이 펠콘 9 로켓 이야기하면서 한번 살짝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어릴 때 우주 이런 걸 굉장히 동경했는데 예, 어느 날 이제 아유 미국에서 요즘 우주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싶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가지고 나사 미항공우주국 사이트에 가가지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잘 찾아봤는데 IT인이니까 웹사이트 열심히 찾아봤겠죠. 예, 뭐 월간 나사 뭐 이런 거 받아보고 말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소식지 항상 하나씩 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무리 봐도 화성의 사람이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알아보니까 왜 어디 없냐고 따로 어디 숨겨놨냐고 내가 못 찾은 거냐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다고 화성은 뭐 사람 보내는 거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릴 때 꿈꾸던 내가 블레스타 게임을 만들면서 상상하던 내가 윌리엄 셰트너가 나온 광고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컴퓨터 사달라고 때 쓰던 때 상상하던 그 21세기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우주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생각한 프로젝트가 마스 오아시스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화성에다가 식물 혹은 뭐 식물하고 동물이 같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어항 같은 걸 하나 보내자라는 거예요. 어항 같은 거를 잘 만들면 요즘 그런 걸 잘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 안에서 식물은 산소를 뭐 생산을 하고 그럼 그거를 들이마시고 동물이 살면서 네. 동물이 살면서 동물이 또 뭐 노폐물을 배출을 하면 그게 식물이 사는 양분이 되고 그럼 식물이 그걸 먹고 자라나면 그 자라난 식물을 동물이 뜯어먹고 이런 식으로 네, 네. 생태계가 조그만하지만 그 안에서 돌고 유지가 되면서 한 막 몇 년씩 유지되게 만드는 그런 거에 성공했다면서 인터넷에 올리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거 인터넷에 올리시면 맨날 이제 댓글로 사기치지 말라고 중간에 밥 한번 줬지 막 이런 거 막 다 댓글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거 그런 걸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화성에 보내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우리가 화성에 보낸 우리 지구 생명체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면서 보내주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생각을 했대요. 저는 일론 머스크 이익이라고 상관없이 예전에 뭐 나로 때부터 그런 생각 괜히 했거든요. 그냥 인공위성만 날려고 그러지 말고 그 안에 무슨 메뚜기라도 한 마리 태워가지고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네.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 똑같이 그런 어항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우주에서 돌고 있는 금붕어를 뭐 아니면 뭐 피라미를
계속 이렇게 좀 보여주자. 동강에서 잡은 피라미 지금 우주에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면 그렇죠. 한반도 고유종으로 올려보내요. 네, 요새 미국에서 얼마 하지도 않는데 하나 네. 쏘면 되죠.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약간 그런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너무 막 아무리 피라미라도 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기왕에 네, 그러시죠? 용기팡님 말씀대로 바퀴벌레 같은 거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정서적으로 익숙하지 않지 않을까? 저, 아, 그래. 싫은데요. 바퀴벌레 우주에 그럼, 그런 게 또 그렇게 상반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냐 제 생각에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지구로 데려오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 2년 정도 돌다가 다시 착륙까지 지구로 재도입까지 하는 거죠. 착륙까지 하는 거예요. 물곰. 물곰도 나쁘지 않고 근데 기왕이면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 걸로. 토끼 이런 거. 한 번도 고유종이어야 된다니까. 저는 부피를 생각하면 달팽이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달팽이는 2년 동안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있게 하는 거죠. 두 마리 정도 넣어가지고. 아니 먹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식물도 같이 키우는 거죠. 식물 같이 넣어서 식물도 키우고. 네. 아 달팽이 엄청 많이 먹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삭삭하면서 이만한 상추 하루에 막 몇 장씩 먹어요. 그럼 곤란하네요. 네. 네. 달팽이는 좀 어렵겠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한 다음에. 아니 그럼 뭐 2년까지 안 하고 2주만 하면 되지 뭐. 2주만. 2주 정도 돌고 한 다음에 재돌입시키는 걸 하면. 저는 이번에 나로 그걸 보면서. 재돌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ICB 그렇죠. 둘 다 나가요 빨리. 재돌입 기술이 있어야 재돌입을 해야지. 진짜 아슬아슬해서. 아니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거 나는 무슨 어항 같은 걸 쌌는데 그게 안 깨지고 내려왔다. 내려. 아 그럼 짱. 그걸 보면서 무슨 장판파에서 그 유선을 안고 칼을 휘두르는 그 어항이 어항이 우주에서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어항이 돌아오면 여기 나로도 앞바다 여기에 딱 착륙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 딱 착륙을 하면 그걸 보고 이웃 나라들이 엄청 욕을 할 거라고.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어항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착륙을 시켰냐고 이런 짓을 하면 되냐고 발칵 뒤집힐 거라고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최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달팽이가 번식력이 좋으니까 그 달팽이를 그 전국 과학관 같은 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주에서 온 달팽이. 사실 그런 무기 그런 거는 약간 좀 농담이기만 할까요 과연? 하여튼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우주 사업을 하려고 화성에 어항을 보낼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에 가니까 ICBM을 ICBM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네요. 여기서 ICBM을 팔겠다. 나중에 ICBM 신발보다 싸다. 나중에 이 무슨 어디 행사에서 네. 일론 머스크가 농담 별로 안 웃긴데 약간 농담한다는 것처럼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 물건 사러 가가지고 ICBM 파실 생각 없냐고 핵은 갖고 계셔도 되고 핵 빼고 나머지만 저한테 넘기시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거래하고 다녔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안 웃기네요. 네. 재밌는 사람은 아니죠. 그때 살려고 했던 ICBM이 뭐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SS-18 사탄이라는 미사일입니다. 세이튼? 네. 이게 러시아에 소련에서 붙인 이름인지 아니면 서방에서 붙인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상 우리나라에서도 SS-18 사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ICBM입니다. 핵탄두를 한 몇 개 정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되게 한 12개? 그 정도 담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핵탄두를 한 12발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거대한 ICBM은 핵탄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쇳덩이도 같이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뿌릴 때 떨어뜨릴 때 같이 떨어뜨리거든요. 요격하려고 하면 헷갈리게 하려고. 악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디코이도 한 2, 30개, 3, 40개 넣을 수 있어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날아가면 하늘에서 뭐가 한 4, 50개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게 뭐가 핵탄두인지 알 수 없고 근데 그 중에 한 10개는 핵탄두라서 하나 맞으면 도시 하나가 날아가고.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그런 이거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돌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소련이 막 망하고 러시아가 등장하고 하면서 굉장히 안보가 재편되던 시절에 그런 소련 당국의 당국자가 우리나라에 무슨 강연 같은 데가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소련에서는 러시아인지 소련인지 모르겠어요. 소련 시대가 고 전후예요. 소련에서는 이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볼 때 어떤 위상으로 평가를 하시냐고 라고 하니까 그 소련에서 온 사람이 SS-18 한 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한 발이 날아오면 그게 12개로 10개 정도로 분리되면서 광역시 하나씩만 차지를 해도 네. 광역시 하나씩만 해도 몇 개 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 어떤 산업시설까지 떨어지고 하면 그냥 하나 보내면 나라가 끝난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핵탄두를 도시 하나씩 찍어서 그런 식으로 타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냥 랜덤하고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게 SS-18 사탄입니다. 진짜 사탄 맞네요. 그 나토에서 부르는 나토명. 서방에서 붙인. 원래 러시아 이름은 R-3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하여튼 옛날부터 SS-18 사탄이라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한 거예요? 네, 그걸 살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싫어야 되니까 뭔가. 이게 무거운 거를 우주로 날려보니 이게 적합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진짜 참 이런 거 참 역사에 참 웃긴 점인데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그래도 공산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이러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돈만 주면 아무나 다 우주에 다 보내준다라고 해가지고 뭐 우주 관광객 데니스 티토였던가 그런 분 처음 우주에 보내준 데 다 러시아 그 소련에서 옛날에 후르쇼프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러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고 그냥 비도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다 하던 회사였거든요. 뭐 돈 주면 뭐 ICBM에 태워서 뭐 어디 쏴주고 뭐 우리나라의 아리랑 5호 위성인가가 이 사탄 18을 타고 SS 사탄 18을 타고 우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딴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뭐더라? 제가 메모해 왔는데 드네프르. 드네프르 강이란 강이 있죠. 러시아에. 그래서 드네프르라는 다른 별명으로 부르는데 하여튼 원래 SS-18 사탄입니다. 그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다 핵탄도 실어가지고 원래 공격용으로 쓰던 건데 그렇게 많이 있어봤자 날릴 때도 원하냐 하다가 핵탄도 좀 빼고 색칠 좀 더 흰색 같은 걸로 한 다음에 빨간색 좀 지우고 고객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남모양 이런 거 좀 지우고 시장 친화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인공위성 뭐 씻지 뭐 인공위성이 뭐 핵탄두보다 비싸냐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업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리랑 5호도 그걸 타고 나왔다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한번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 싶어서 아리랑 5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위키피디안가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아리랑 5호가 원래 훨씬 더 일찍 날아가기로 했었는데 그 러시아의 이런 우주 기술이나 항공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SS-18 사탄 개조 버전 보낼 때 우크라이나 회사 우크라이나 기술진들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아리랑 보내기로 했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계속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끌다가 날아갔다 뭐 이런 일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ICBM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삽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에 관한 책에는 이때를 가르쳐서 짧게 뭐라고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러시아에서 흥미로운 모험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러시아의 그런 어떤 장군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아, 그래가지고 뭐 아유 매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은 아 일로 와봐 하면서 막 로켓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이거 많아, 이거 매물이 지금 많아. 그러면서 여기서 핵탄두만 빼면 돼. 이러면서 막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는 딱 순간에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창문이 없는 어떤 방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럼 문 닫고 나서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도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지나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든 다음에 한 12시간쯤 돼가지고 딱 찾아와가지고 편하게 지내셨냐고. 집에는 언제쯤 돌아가고 싶으시냐고. 그러고 나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아니, 너무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는 않았겠죠. 그 얘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냥 책에는 흥미로운 모험을 했다라고만 적혀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이때 대해서 이때 시절을 회고하면서 되게 뭐 웃으면서 이상하게 말해요. 말하면 안 되나 봐. 뭐 약간 뭐 재미일이 많았다. 흔한 뭐. 딜은 아니었다고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딜을 못 해요. 네. 시면 사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화성에 뭘 보낼 만한 거를 연구를 하는데 그것도 다 마땅치 않게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든가 어디였다든가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러면서 로켓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훨씬 더 싸게 먹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도 수많은 세계의 이 로켓 관련 우주 관련 스타트업과 수많은 우주 관련 공공기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우주 관련 공공기관에서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이야기하는 통계 로켓에서 재료값은 가격의 3%밖에 안 들어간다 라는 계산을 합니다. 네. 네. 아, 그 말이 여기 이때 계산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 것 같아요.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많이 하고 다니던 말입니다. 로켓의 재료값은 3%뿐이다. 아니 그렇게 재료값이 중요한 이거 하이테크가 아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계산하는 재료값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재료값이 그렇게 비싼 건 뭐 금, 귀금속 뭐 이런 게 아니면 재료값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약간 피카소가 그림 그려줬는데 종이값하고 물감값 쳐준다는 이런 거 같잖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보통. 우주선 로켓 발사를 할 때 정부 사업으로 주도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예산을 넉넉하게 쓰면서 거래가 확실하게 확인된 회사하고 일이 잘 될 것 같은 걸로만 항상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켓을 조립을 할 때 항상 그 로켓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에서 검증된 회사의 부품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조립돼가지고 로켓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단가에 이익을 다 많이 붙이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기술 개발의 대가 우리가 여기에 20년 동안 이거 투자해가지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인데 로켓에 칠하는 페인트에도 특수 페인트 값은 다 받아야지 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가 다 직접 만들자.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부품 하나 넘어가고 그거 조립된 단위가 또 넘어가고 그 조립된 단위가 뭐 1단, 2단은 또 이 붙여갖고 팔고 그걸 다 없애고 우리가 다 직접 만들자. 그러면서도 외부에서 싼 값에 사올 수 있는 거는 또 그냥 다 사오자. 너무 막 우주 그레이드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네. 그렇게 하면 혁신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가 원가 3% 재료값은 3%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이상한 계산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또 이제 이거 뭐 무슨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13%가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보면 27% 되고 이런 거를 길게 얘기를 하면 주식방송에는 인기가 별로 없죠. 주식방송에서는 재료값은 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식방송에서는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또 이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에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재주 뛰어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모든 걸 바쳐서 일하게 하는 그 재주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인물을 한 명만 소개하자면 2002년 6월에 이 스페이스X가 지금도 아마 정식 사명은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뭐 코퍼레이션인가 뭐 그럴 거예요. 코퍼레이티드가 스페이스X가 별명인 내지는 브랜드명 같은 거죠. 네. 네, 약간 동양맥주, 뭐 오비맥주 약간 이런 이런 예시가 떠올랐죠. 요즘에 동양맥주라는 거 없죠. 요즘에는 회사 이름으로 없나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처음에는 그래갖고 무슨 뭐 SXC라고 불렀다든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붙잖아요. 스페이스 X로 정착이 된 것 같은데 톰 뮬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걸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로켓을 만드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최고의 그런 전문가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취미로 소형 로켓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일도 로켓, 취미도 로켓. 회사에서 로켓 만들고 집에 와서 쉬면서 로켓 만들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잘 낚은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로켓 만들 때 답답한 거 얼마나 많았냐. 마음껏 만드는
톰 뮬러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떤 점을 높게 평가를 했냐면 이 시기에 로켓을 개인이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경우에는 약간 황당한 생각에 매달리는 사람, 황당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새로운 생각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로켓을 무슨 전혀 다른 원리로 이용해서 날아가야겠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헬리콥터로 로켓을 뭐 지상 뭐 500km 높이까지 50km 높이까지 끌고 간 다음에 거기서 발사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식의 막 이상한 새로운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막 혁신적으로 바꿀 수 이런 거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최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작은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를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되 일하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 부품들 만드는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추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도 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사실 그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가 나사가 이제 자기의 그 뭐지 스페이스 운송 프로그램을 민간들한테 이송 뭐지 이전해 주려는 타이밍이었잖아요. 우주왕복선이 그 이제 폐기되는 네, 폐기되고 뭐 이제 점점 네. 이쪽을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설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처음 창립할 때는 페이팔 막 팔아짓기를 2002년 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는 뭐 우주왕복선이 다 날아다니던 때입니다. 2002년 네. 시점이면 그래서 약간 그 시대하고는 몇 년의 차이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꿈을 위해서 돈을 태웠다고 해야 되나? 뭐 보림샘 치고 큰 게 판을 벌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니 정말로 무슨 화성에 뭐 맺혔나? 하여튼 지른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그냥 장난삼아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이런 최고의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어요.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아마도 이거는 아무데서도 아니라 가끔 뭐 나오긴 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책에도 이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게 이 시기가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깨진 그 직후쯤 그때쯤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은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살아남아있던 이 시기에 그 살아남은 위대한 갑부들 위대하다고 하니까 너무 도덕적인 느낌까지 드네요. 네. 큰 갑부들 네. 이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그 큰 갑부들은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나라고 하면서 보면 우주에 돈을 쓰는 갑부들이 눈에 띌 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빌 게이츠 편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빌 게이츠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차린 빌 게이츠 선배 폴 앨런 같은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때 이미 그런 경진대회 하고 있었거든요. 우주에 민간 회사가 뭘 올리면 상금 준다. 그러면 뭐 폴 앨런이 상금 100만 달러인데 뭐 1000만 달러 투자해가지고 성공시키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폴 앨런이 그래서 실제 상 타기도 했어요. 그때 스페이스 11인가 뭐 그런 거를 띄워가지고 뭐 백 몇십 킬로 상공인가까지 올려가지고 조건을 만족해가지고 돈 그때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폴 앨런이 투자를 했던 뭐죠? 성층권 항공인가 맞아요. 성층권 발사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예, 스트라토스피어 론치 뭐 그런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제휴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분위기에 폴 앨런한테 개인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심지어 그 분위기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갑부들이 도대체 돈을 어디에 써야지 내가 이 돈을 잘 썼다는 느낌이 들까? 막 사실 돈 많아 미치겠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 근데 이미 10년 전에 돈 많아서 미칠 뻔하셨던 폴 앨런 선배님을 보니까 우주에 쓰고 있고 우주에 저거 보람차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 저게 괜찮아 보인다 저거 하면 망해도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걸 투자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은 한번 자기가 돈 회사를 차려가지고 일을 할 때 정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악명 높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일을 많이 하도록 굉장히 쥐어짜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런 사람으로 악명 높죠. 지금도 일이 되게 잘 풀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데 뭐 한참 뭐 이게 닷컴 기업이 성공하냐 안 하냐 야 하루 차이로 늦어지면 다 1억이 날아가는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네, 네. 네. 그런 일 버릇이 있는 사람인데
스페이스X 초기에도 초기가 아니라 뭐 중기 후기에도 스페이스X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X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 이제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막 정말 막 그런 뛰어난 경험이 많은 기술자 이런 사람들만 뽑은 게 아니라 대학 갓 졸업한 젊은이 이런 사람도 막 뽑았거든요.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 약간은 그런 사람을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더 좋아했다라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 이런 애들이 아직 가정도 없고 미래에 대한 뭐 그런 생각도 많지 않아가지고 아니 뭐 젊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해보는 거지. 야 우주 멋있잖아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치. 열심히 일한다. 나 젊었을 때 일할 때처럼 야근을 해도 전화 올 집이 없는 젊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했다라는 식의 그런 네. 이야기도 좀 있는 그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언급합니다. 새벽 한 2시나 3시쯤에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FPS 총 쏘는 게임이죠. 네. 그때 당시 이제 퀘이크가 유행이라 가지고 아이고, 퀘이크를 네. 서로 그렇게 했대요. 네. 퀘이크를 서로 이렇게 소 퀘이크 하면 이제 서로 이제 총 쏘면서 서로 이제 쏴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네. 서로 대결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일론 머스크를 죽이려고 했다. 사장, 오늘 내가 사장이 잡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다들 그렇게 했다고. 네. 근데 뭐 일론 머스크도 게임 좋아하고 하니까 네. 같이 굉장히 열심히. 인터넷 찾아보시면 일론 머스크 추천 게임 탑10 막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아직도 네. 열심히 하나요? 아,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게임에는 조예가 있는 조예라기보다 관심이 워낙 많은 분이니까 처음으로 돈 번 게 게임팔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분이니까 그런 기업 문화가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로켓 기업이라고 좀 상상할 수 없는 네. 소프트웨어 벤처 비슷한 느낌의 네, 그런... 옛날 그 저기 뭐죠 그 실제로 케이크를 만들었던 그 이드 소프트, 네. ID 소프트웨어 뭐 이런 데에 회사가 어떻게 굴러갔나 이야기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다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회사만 굴러갔다라고 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점이 요즘엔 더 눈에 많이 띄죠. 그죠? 잘된 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게 해서 거침없는 도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사나 그런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서 로켓이 올라가다가 성공을 잘 못해도 막 비난이 나오고 돈을 얼마를 뿌렸는데 그 돈이면 뭐 뭘로 많이 옛날에 그런 걸로 많이 비유했죠. 그 상암 구장을 몇 개를 지을 수 있다고 이런 걸로 많이 얘기했죠. 네. 한강 다리를 뭐 넣을 수 있다고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 돈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뭐 성공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는 뭐냐고. 그나마 그 정도로만 지나가면 그래도 열심히 빌고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혹시 발사할 때 좀 안 지나가지고 막 다 폭발하는 그렇죠. 생각대로 잡혀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막 신문에 막 다 실리고 막 다 막 네. 짤방으로 막 돌고 아니 사람 안 탔을 때 로켓 폭발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인터넷 그렇죠. 사이트에서 막 사람이 막 터지는 게 다시 조립되는 거 짤방으로 만들고 막 여러분이 내 세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터지고 있고 거꾸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가수가 고음으로 노래 부르면서 입 벌리면 거기서 막 로켓 폭발되고 나오고 갑상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난감하거든요 님의 막 네 그렇죠 그러면 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다들 이제 뭐 그런 오래 다니면서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이런 걸 명예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거 저기 국장님하고 그 밑에 다섯 명은 산하 기관으로 옮기셔야 되겠다고 네. 네. 뭐 그러다가 이제 한 이제 가라앉으면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막 영영 아무도 안 불러주고 네.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네, 무슨 무슨 안전협회 이런 거 갑자기 급조하는 협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네. 그거 뭐 세금 써서 하는 일이니까 더군다나 분위기가 잘 타면 그냥 그렇게 욕만 좀 먹고 마는데 정치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네. 그때 마침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스캔들에 휩싸였다. 인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 당에서 막 네, 벌떼처럼 공격하거든요. 그렇죠. 저 무능한 당은 네. 돈을 막 몇 조를 써놓고 옛날엔 그것보다 더 적은 돈 써가지고 달에도 갔다 왔는데 뭐 하고 있냐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다 프로그램 막 와야 되고 지금 저 예산 막 삭감되고 막 이렇게 지금 저의 지역구에서는 몇 명의 국민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잘 검증을 하고 검증된 방법만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확률이 95%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500만 달러만 더 얹어주면 99%를 올릴 수 있다고. 야, 500만 달러 더 쓰자. 네, 네. 네. 그렇죠.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이 1000만 달러인데 1500만 달러 아니 1000만 달러 너무 작구나. 네, 네. 8000만 달러인데 8500만 달러라고 해도 뭐 그게 그걸로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러기 십상이거든요. 뭐 근데 더 안정적인 옵션이 있었는데 그걸 안 써가지고 실패했을 경우에 막 뭐 써야 되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죠. 경위서 해야 되고.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머스크 회장님만 이래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중간에서 다 막 편안정을 하면서 폭발을 해도 그렇죠. 머스크 회장님이 가만 하면 끝입니다. 그냥 그렇죠. 회장님이 넘어가주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시도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일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필요하게 로켓이 폭발한 면도 좀 있죠. 네, 네. 네. 로켓이 좀 불필요하게 폭발한 면도 있죠. 네. 네. 그렇지만은 장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하자면 네. 네. 그렇게 해서 일이 좀 쑥쑥 잘 진행이 되고 정말 싼 값에 로켓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줄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습니다. 그런 고위 기술 전문가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로켓을 내가 세 번 발사할 돈 정도를 내가 지금 쟁여놨다. 그래서 세 번은 실패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로켓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스페이스X의 펠컨 1이라는 이름으로 이 네. 펠컨이라는 이름은 그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펠컨에서 따왔다라는 네, 네. 소문이 제일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펠컨 1이라는 이름에 이 펠컨 1은 낮은 궤도에 한 무게로 따져봤을 때 한 700kg도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주 작은. 예, 그러니까 뭐 누리호 반쪽 정도? 2단 구성이고. 더군다나 2단 엔진은 캐스트럴 엔진이라고 해요. 캐스트럴이 아마 황조롱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매 이런 계통의 이름으로 뭐 붙인 이름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작은 로켓이에요. 무게도 한 40톤 정도. 예. 누리호 같은 경우 무게가 200톤 이상 나간다고 하죠. 네, 200톤 네. 거의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로켓이에요. 우주에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만 거의 실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로켓이었는데 해볼만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세 번 시도하는 거 내가 돈을 대겠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시도에 완전 처절하게 폭발합니다. 예. 그렇죠. 막 그냥 멋있게 폭발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한 1년 정도 그거를 단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두 번째 발사를 했는데 두 번째 발사에서 이번에 폭발 안 했어요. 멋지게 잘 올라갔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단분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로켓 발사를 보면 단분리를 되게 많이 걱정하잖아요. 단분리에서 1단, 2단 분리할 때 2단이 잘 똑바로 이렇게 똑 안 나오고 네. 옆으로 이렇게 약간 걸리면서 나와가지고 네, 네. 방향이 흐트러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카메라에 막 다 나와요. 이런 것도 약간 쇼맨십인데 그런 거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영상이 다 나면 공개해주는 거고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느낌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고 아니 조금만 어떻게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또 투자를 잡아오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이거는 뭐 사실 워낙에 멋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가 이 다음에 후속 기종으로 만든 펠컨 9을 네, 성공시킨 네. 후에 펠컨 9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펠컨 9을 다시 날라갔던 거를 착륙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착륙시키는 시도를 성공하는 장면을 할리우드 스태프들 거의 불러가지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할리우드 스태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그냥 직원 중에서 정말 잘 찍는 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 근데 할리우드 스태프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그 넷플릭스 같은 데 올라온 다큐멘터리에 그 영상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할리우드 스텝일 거예요. 분명히 머스크 회장님 그렇게 하셨을 거야. 보면 그 로켓이 착륙할 때 일론 머스크가 보고 놀라는 장면 그리고 정말 직원들 수백 명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막 엄청난 축제가 일어난 것처럼 환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착륙한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네, 네. 무슨 외계인의 우주선이 착륙한 것 같은 너무,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어우러져가지고 딱 약간 감동을 주거든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그 한 명이 일론 머스크 혼자서 좋아하면 아 잘한 척하네 약간 이런 느낌 들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를 믿고 같이 일해온 고생해온 수백 명의 직원들이 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이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유색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어른도 있고 애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일론 머스크 아들인가도 옆에 있고 막 그래요. 아, 네. 네, 그래서 막 백인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네, 네. 다 같이 좋아하는 모습이 뭔가 인류로서 우리도 같이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약간 유용해 내는 그런 홍보 영상으로 좀 좋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의 약간 홍보, 쇼맨십 이런 것도 잘 발휘를 하면서 이끌어 오셨는데 세 번째도 실패한 거예요. 세 번째로. 다시 이제는 모든 거를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다 성공할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때 그 최고 기술진들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다들 이제 걱정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회장님 우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뭘 막 방방 뛰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아니면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럴까 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의외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번째도 해보자고 네 번째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 펠컨 1이 성공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펠콘 1에서 사용한 로켓 엔진을 개조를 해가지고 요 그림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요게 펠콘 1입니다. 그냥 이쁘고 단순하게 생겼죠, 그죠? 약간 요것도 좀 ICBM 같지 않습니까? 일자로 생겼네요, 진짜. 간단하게 생긴 요거고 요게 2009년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만들어진 로켓이 요것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게 펠콘 9입니다. 펠콘 1에서 사용하던 엔진을 개조를 한 거를 9개를 붙여가지고 지금하고 일단 약간,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죠. 약간 엔진 배열이 지금하고 좀 다른 걸로 봐서 약간 개발 중 버전? 아, 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게 펠콘 9이고 요거의 개조판이 사실상 뭐 요거 이제 요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요거를 이제 재사용하는 다시 착륙시키는 버전으로까지 이제 개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도 주력 기종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펠콘 9이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펠콘 9의 성공부터는 거칠 게 없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내줄 수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던 기술력인 재회수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경지에 도달을 해가지고 로켓 사업에 우주 사업에 1인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 이전 보통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페이스X가 아닌 회사들이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2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요구를 할 때 그 싸게 보내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스페이스X는 그 10분의 1 비용이면 충분하다라는 걸 할 정도로 충격적인 고성능 저비용 로켓을 성공시키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절대 강자가 되었죠. 지금은 이 펠콘 1 같은 경우에 펠콘 1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의 반밖에 안 되는 허약한 이런 로켓이지만 펠콘 9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보다 훨씬 더 높은 무게를 우주로 쑥쑥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공시킨 모델 중에 펠컨 헤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펠컨 9 같은 거를 두 대 더 만들어가지고 펠컨 헤비도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로드스터 실어서 그거죠. 요 해 펠컨 헤비죠. 이렇게 1단 부분 두 개를 옆에다 붙여가지고 이게 그 뒤에 옆에 붙였던 저 1단 두 개가 동시에 땅에 착륙하는 장면이 진짜 좀 약간 맞죠. 진짜 외계인 기술 같죠. 이런 모습이 거꾸로 돌린 거 같고 외계인 거기서 약간 착륙할 것 같은 나올 것 같은 그래요. 느낌.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실어서 우주로 보낼 수 있으니까 낮은 궤도입니다. 우주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무게가 한 60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집을 한 채 정도 실어서 보내도 충분해요. 스페이스X 발사장은 어디죠? 발사장은 자체 발사장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 나사가 사용하던 발사장에서 빌려서도 많이 발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발사장도 있는 걸로 거기서도 실험도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알고 발사 있습니다. 발사 구경 가고 싶네요. 근데 진짜 발사장 그 환경이 저는 뭐 다큐로만 봤지만 부럽더라고요. 나로도의 어떤 그 구불구불한 이런 게 전혀 없는 이런 평지에서 쏘잖아요. 근데 좀 한국적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하는 데서 로켓이 살짝 이렇게 날아오는 게 뭔가. 그렇죠. 테슬라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잘못 시작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테슬라 이야기의 시작은 EC 프로펄전이라는 회사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EC 프로펄전이 아니고 AC 프로펄전. AC 프로펄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시작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자기 차를 개조해가지고 이상한 게 만들어서 막 네. 희한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미국에 정말 많죠. 저 그 되게 재밌는 쇼 봤는데 그 차 개조하는 아저씨들 나오는 거. 네. 되게 멋있게 막. 네. 미국엔 그런 게 정말 많은 어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 약간 자수하는 사람들 정도의 네, 네, 숫자로 아 자수요. 네. 우리나라에 자수하는 사람들만큼 차 개조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싶을 네, 정도로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화인데 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이상한 차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에이스 프로펄전. 이게 에이스 프로펄전에서 초창기에 사업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톰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톰 게이지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에 굶주려 있었냐면 예?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경에 전기차 같은 게 약간 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전기차가 어떤 느낌으로 유행을 했냐면 순수 전기차보다 약간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휘발유 넣어서도 갈 수도 있고 전기로도 갈 수도 있는데 휘발유 넣어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밟을 때나 이럴 때 쓸데없이 에너지가 낭비되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연비를 좀 더 높여준다라는 뭐 이런 식의 전기차들이 막 유행하고 막 이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소도 여러 마리 실을 수 있겠대요. 그렇네요. 네, 벨커네. 네. 그런 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실 지금 아니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전기차라고 하면 그렇게 연비를 절약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환경을 사랑하는 좀 착한 사람들의 차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당시에 전기차 분위기였는데 이 AC 프로펄전이라는 걸 하던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차를 개조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환경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약간 연비를 따지고 이런 건 딱질생인 거야. 원래 차 개조하는 분들이 차를 막 벌키하게 하고 차라면 이런 쑥쑥 잘 나가고 엄청난 속력으로 막 달릴 수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차를 뭔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네. 느낌을 팍 주고 막 이런 게 있어야지. 맞아요. 막 그 그런 다큐 보면은 그런 아저씨들은 이렇게 차 끌고 나가지고 부르롱 하면은 막 옆에 있는 차들 그 경보장치 울리고 막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러워 하잖아요. 그게 차지. 그게 아메리칸 카지. 무슨 연비가 뭘 얼마나 적게 들면 1년을 타면 뭐 $800 아끼지. 무슨 그게 내 영혼이 $800밖에 안 하냐고. 아, 이런 분들이면서 아, 내 영혼이 울리는 그 소리를 $800에 포기해야 그런데 되냐. 그런데 동시에 환경은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 개조 문화가 되게 만발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희한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합의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멋있고 그런 화끈한 차면서 전기차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문신이 있는데 자연 보호 이렇게 그런 느낌이군요. 정말 좋은 비유예요. 정말 좋은 비유예요. 자연 보호. 경로 효친이라고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이 무슨 차를 만드냐. T0라는 차를 만듭니다. T0. 네, T0가 이제 물리학 문제 같은 거를 풀다 보면 이제 시간 변수를 T로 표시하고 그래서 T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뭐 속도가 얼마로 변하고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보통 뭐 위치는 P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쓰고 속도는 V로 많이 쓰고 T는 시간을 쓰고 그런데 처음에 초기 시간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를 T0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첫 차라는 느낌이잖아. 동시에 이 차가 이렇게 해서 한번 확 달리면 얼마나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라는 걸 약간 예시하는 딱 시동 걸기 직전에 그 느낌 출발하기 직전에 그 느낌으로 T0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T0가 이 사람들의 그 꿈을 보여준 그런 차였습니다. 전기차인데 멋있게 생겼고 밟으면 엄청난 속도로 나가는 전기 그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에 모든 그런 변속 장치와 모터와 힘을 주는 장치와 이런 걸 만드니까 그런 휘발유 차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에 한계를 다 초월한 부품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구동하는 방식, 돌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피스톤이 뭐 쪽 움직이다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크랭크 축이 어떻게 잘 맞아서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서 돌아가야지 그게 안 엉키고 바퀴가 제대로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모터 잘 돌면 되니까.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C 프로펄전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T0라는 이 차가 테슬라의 첫 번째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스터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 차입니다. 그 기본 발상 자체가 사실 동일한 거죠. 네, 네. 전기차지만 굉장히 멋지고 착한 사람의 차, 뭐 연비 이런 게 아니라 슈퍼카, 차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 차의 어떤 극한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너 아직도 뭐 포르쉐가 최고인 줄 알아, 페라리가 최고인 줄 알아? 막상 달려보면 어느 차가 더 빨리 나가게? T0라고 약간 전기로 전기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어? 예, 정급이야. 그럼 왜 디젤 기관차 안 타고 고속전차로 달아나겠냐? 이런 느낌. 그런 로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재미있죠. 예, 다들 전기차라고 하면 전부 다 뭔가 막 그 지나간 자리에 뭐 새싹 돋아날 것 같은 그런 거, 뭐 이런 착한 거, 뭐 지구를 사랑한다, 뭐 생태계를 뭐 이런 것만 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일단 둘째 문제고 차 자체가 일단 멋있다. 슈퍼카로서 스포츠카로서 로망의 차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상쇄되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전기차가 가격이 높아진다 이런 문제 없어지고요. 충전하는데 번거롭다. 아니 슈퍼카 사는 사람이 그거 신경 쓰겠어요. 예, 뭐 충전하는데 번거로운 거 이런 거 크게 신경 쓰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막 해결되는 거예요. 마트를 가고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자동차의 이 성능이 필요할까요? 전기차 어때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어디 뭐 출퇴근용으로 쓰면 어떻고 뭐 그런 연비가 얼마 이런 거에 생각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슈퍼카인데 그럼 지금 출퇴근을 하는데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오면서 분위기를 약간 그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 나가니까. 이거 자체가 또 이게 또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또 나중에는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저게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약간 멋있는 사람이 자동차라면 저게 아닐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자동차의 나라인 자동차를 정말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심장으로 좀 파고드는 거죠. 예, 오른쪽에 보이는 저 노란색 차, 예, 저 차가 T0입니다. 저 차. 이것도 아마 로터스 껍데기는 로터스에서 만든. 거기서 조금 붙여서 만든 거고요. 네. 티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티제로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돈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분이 네네. 투자를 받으려고 여기 저기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찾아다니다가 톰 게이지의 옆집에 살던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크 타페닝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희한한 차가 한 대가 있는데 엄청 막 멋있기도 하면서 성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엔진을 개조를 했길래 차가 이렇게 좋냐고. 문신으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거 안 된다. 근데 그 이 사람이 이게 전기차라고. 제가 이 차 만드는 조그만 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다고 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법한데 약간 이런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투자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좀 하고 해가지고 여기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뭐 제휴를 하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론 머스크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소개를 해줄 때 톰 게이지가 T0를 타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게 무슨 차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만든 차입니다. 한번 타보시죠라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한번 운전 해봤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그 아까 맥클라렌 F1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한번 타본 사람이라는 거지. 슈퍼카의 맛을 그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이 슈퍼카를 지르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슈퍼카라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데 마침 그런 거를 이 사람이 희한한 새로운 신기술로 뭘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이니까 슈퍼카를 만들었어? 내가 슈퍼카 좀 알지? 하면서 한번 밟아봤다. 자 그런데 이 AC 프로펄러전이라는 T0가 그대로 이어져서 테슬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AC 프로펄전 하던 사람들은 T0를 몇 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십 대 만들었던 것 같아요. 10대쯤 만들었나? 많이는 대량 생산을 안 했어요. 10대 그 정도 만드는 차원에서 어디에 꽂히느냐? 2박스라는 데 꽂혔어요. 2박스. 2박스? 2박스가 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투더퓨처 2편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 앞부분에서 보면 어떤 광고가 잠깐 지나가냐면
여러분의 일반 자동차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로 개조해 드립니다. 이런 서비스 광고가 한번 지나가거든요. 백스피드 2 보면 저는 이런 걸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도 잘 생각나요. 그 광고가 네. 뭔지 알겠어요. 이 박스가 뭐냐면 일반 자동차에 달아가지고 그 차를 전기 자동차로 개조해주는 키트예요.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개조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면 모든 차를 다 전기차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다른 그럼,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그러면 엔진이나 그런 그 그거를 다 세트로 아니,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버려요 이 박스. 그러면? 그렇죠. 아니 당연히 엔진 드러내는 기술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키트로 네. 만든 게 이 박스인 거예요. 아. 그때 제일 하기 좋은 기종도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었대요. 약간 SUV 같은 그런 좀 그런 약간 험비 약간 이런 느낌의 SUV 같은 그런 좀 힘 있는 차량 있죠. 아 약간 그 엔진룸을 크게 사용하기 좋은.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멋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꽂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박스 사업을 크게 벌리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됐고 아까 티제로 그거 언제 내 티제로는 언제 나오냐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뭐 그런 풍문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수제로 이렇게 몇 대씩 정도밖에 못 만드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티제로를 만들던 에이스 프로펄전이 그대로 넘어간 게 아니고 테슬라라는 회사가 생기고 그 테슬라가 이 에이스 프로펄전하고 기술 제휴를 하고 뭐 인력 교류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기술을 이어받아가지고 테슬라는 좀 이렇게 뒤늦게 탄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테슬라가 굴러가다가 좀 힘들어졌을 무렵인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가 더 지나서 2004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을 단돈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네요. 단돈 750만 달러에 내가 750만 달러를 줄 테니까 대신에 이 회사 경영권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모든 걸 경영하고 내가 회장이라고 하고 다니겠다. 750만 달러 어때? 라고 했는데 이 박스 뭐 이런 거 하던 제휴하던 사람들이고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한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 750만 달러면 큰 돈이야 이렇게 하면서 750만 달러의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한테 넘기고 지금은 그 회사가 예, 7,250억 달러 가치의 회사가 되었죠. 진짜. 예. 기본적으로 이분들 튜닝샵 하던 분이지 않습니까? 정도면 뭐. 왜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대세를 타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친환경 이렇게 우리 아이가 사는 지구 배기가스가 나와야 할까요? 뭐 이런 약간 분위기,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차를 탈까요?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그 전기차에 대한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 미미했죠. 그러니까 전기로 뭔가 자동차를 그 자동차 역사책에 보면 옛날에도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전기로도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대 이런 거 나왔는데 결정적인 건 환경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배기가스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들 배기가스 규제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유럽에서도 뭐 그리고 미국은 캘리포니아 시작으로 이제 미국 쪽 뭐 아시아 쪽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규제들이 2010년도부터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2012년부터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를 130g을 기준으로 이 이상으로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30g이 아니라 131g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한 대 팔았다.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가 131g이 나왔다. 그럼 10만원씩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를 100대 팔면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곱하기 100해서 나오겠죠. 그러려면 130g보다 작은 차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120g을 배출한 킬로미터당 120g을 배출하는 차를 한 대 팔았다. 그러면 킬로미터당 140g을 배출하는 차를 한 대 팔 수 있는 거예요. 130g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걸 서로 이렇게 상충시키면서 0을 만들면 이제 벌금을 안 내는 거고 그거보다 낮게 배출을 하게 하면은 뭐 또 어드밴티지가 있고 이걸 넘어서면 전체적인 차 판 대수를 봤을 때 이걸 넘어서면 이제 그만큼 이제 벌금을 내야 되니까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일정 정도 친환경 차를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부터 강화돼요. 유럽에서 95g
킬로미터당 95g으로 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이제 자동차들을 살펴보면 지금 기준은 130g이잖아요. 130g 이하인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규정, 2020년부터 시작되는 CO2 배출량 규정 95g.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걸 팔 수는 있는데 팔면 그만큼 다 벌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95g보다 낮은 자동차가 지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차를 팔려면은 전기차를 엄청나게 팔아야 되겠네요. 전기차를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데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제에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를 많이 팔면 막 슈퍼카 팔아도 되고 막 이랬는데 95g이 되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카 전기차를 팔아도 이제 타산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비슷한 개념의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는 미국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일과 갤런으로 네, 네. 마일과 갤런으로 그 대표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비, 이 자동차 회사가 파는 자동차들의 연비를 보는 거예요. 이건 CO2 배출량이 아니라 연비를 뭐 갤런당 몇 마일 이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가 2020년 기준으로 35 마일 퍼 갤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어떤 연비 배출 가스 규제가 점점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유로 7 규제 나온다고 하는데 디젤 차를 이제 팔 수가 없을 거다. 유로 7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막 그런 자동차 때문에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자체 규제를 만들어서 차이나 6B라는 규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건 유로 6보다 더 규제가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교토 의정서 나오고 이제 각 나라들과 이런 게 나오니까 어려워지고 또 이제 그 파리 협약 같은 게 나오면서 회사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 필요는 느끼고 있었는데 이 기존의 큰 자동차 회사들은 그동안 그 자본 투자해놓은 자본이 많기 때문에 자본과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 지키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닛산에서 리프 나오고 그리고 GM에서 예전에 지금은 그 전기차 볼트가 있는데 예전에 볼트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하이브리드 차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규제 안에서 기존 기술을 가지고 규제를 충족시키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테슬라가 나타난 건 상당히 좀 굉장히 강한 푸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로드스터 2008년에 나오고 모델 S 2012년에 나오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2025년이나 2030년을 기한으로 잡아가지고 내연기관차를 아예 안 만들거나 신규차를 발표하지 않기로 이제 그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20년대 이후에 전기차 시장을 따로 나눌 것도 없이 이제 전기차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냥 전기차가 자동차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필 테슬라가 더 성공을 거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전에 테슬라 차주가 되시려고 하셨는데 네. 성공하셨습니까? 아, 성공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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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장 쌀 때. 가격 경쟁력이 있었죠. 네. 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전기차에게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경제성도 실제로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의외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확실히 깨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 아, 정말 성능이 좋고 편리하고 늘 쓰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 좋고 그리고 그 생각보다 굉장히 경제적이어서 뭐 성공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업 다 지금 다 잘 되고 계신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이런 분 사실 이런 분 걱정하는 게 제일 뭐 쓸데없죠. 네. 난 걱정 안 하는데요. 걱정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하이퍼루프, 더 보링 컴퍼니, 오픈 AI, 솔라시티,
뉴럴 링크 등등 여러 가지 예, 다른 사업도 그래서 벌이고 계시고요. 테슬라라는 것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또 기후 변화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데 큰 축을 담당한 인물이다. 뭐 그런 평가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우주라는 게 이제 좀 더 이상은 뭐 나올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옛날 뭐 냉전 시대 때 뭐 달에 아폴로 보내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사그라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었다. 실제로 뭐 뉴 스페이스 이런 말도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또 공적을 인정해 볼 만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션 케플런이라는 로켓 회사의 임원이 2000년대 초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로켓 사업에서 100만 장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억만장자로 시작하는 것이다. 무슨 주식 격언이랑 비슷하네요. 주식 격언이에요. 네, 뭐 그런 말 남긴 적이 있죠. 그런데 네. 네, 그거를 뚫고 망할 뻔했는데 네. 네, 이렇게 헤쳐나와가지고 둘을 쌍으로 이렇게 참 성공시키는 근데 사실은 아까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니까 이거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리면 두 사업 다 미국 정부의 정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업입니다. 우주 사업은 뭐 일단은 뭐 ICBM 같은 거는 우주에 날리는데 하늘로 날리는데 네. 정부에서 일단 기초적인 허가부터 안 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 아예 시작부터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주 고객이 가장 큰 고객이 나사가 되는 거니까 정부에서 한 끝 좀 밑보이면 아무것도 안 될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거 오늘 내용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미국의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모든 우주 발사체에서는 미국 공군의 명령으로 버튼을 누르면 공중 폭파되는 장치를 해놔야 된대요. 네, 그게 날아오고 있다가 미국 공군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 지역으로 날아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용납 못해라고 할 때 버튼을 누르면 다 폭파돼가지고 날아가게 하는 장치를 해놔야 된대요. 진짜 왠지 멋있네. 멋있다기보다 뭐랄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좀 멋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어떻게 허가를 잘 받아가지고 해 나간다는 게 어떻게 다이너마이트를 좀 많이 달아놓으면 될까요? 이 정도는 되겠습니까? 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규제 없이 많이 풀어주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좀 보듬어 주는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규제와 전기차와의 관계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차 사업은 또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정부 정책하고 깊게 엮여 있고 이런 거를 그쵸.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말을 쉽게 하는 것 때문에 구설수에 좀 오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정치적인 발언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많이 조심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자기는 어떤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트럼프 때는 트럼프 가서 자문해주고 뭐 이런 식의 좀 걸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분은 오바마 시절 이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오바마 시절에 사실은 위기도 잘 극복을 했고 잘 살아남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오른쪽에 일론 머스크고 왼쪽에 오바마 대통령이죠. 여기가 아마 나사 관련된 그런 우주 관련된 시설, 발사장 관련된 시설 그런 쪽인 것 같고 중간에 계신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고 그런 것 같은데 되게 해맑으시네요. 네, 뭐 대통령 만났을 때는 저 보세요. 누가 대통령 선이고 누가 대통령을 만나는 기업인의 선입니까? 네. 손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네. 미국 정치 뭐 미국 뭐 남아공 인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저 중에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대통령 만나러 온 기업인이에요. 네. 손만 봐도 딱 대통령 선, 기업인 선이죠. 네. 뭐 그런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에서 머스크는 뭐 원래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영어 단어로 그 사향, 향이 나는 그 머스크라는 뜻이고 일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무 특히 참나무를 일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일론 머스크 유대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뭐 종교는 없는 것 같고요. 종교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좀 그런 거 관련해서 문제시되는 발언도 또 말실수 비슷하게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아버지께서 발음이 멋있어서 일론이라는 걸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오늘도 소설 같은 순간이 있나요? 네, 소설 같은 순간 뭐 이야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뭐 심심풀이로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는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백만장자이면서 스스로를 영웅시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약간 영웅 같은 면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좀 도가 지나친 면도 있는 그 모든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 아이언맨을 만들 때 토니 스타크를 일론 머스크를 참조를 해가지고 그 인물을 그려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기회를 놓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언맨 2탄에서는 자기가 카메오로 출연을 해가지고. 아 진짜요? 봤어요 진짜? 나 봤는데. 정말. 나왔다 무슨 박람회 같은 거. 네, 그래서 맞아. 같은 사장끼리 인사하는 것처럼 토니 스타크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 제가 훨씬 더 인상 깊게 본 장면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이거 아시는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뭐 인기가 있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시는 분이 좀 있는 영화로 마셰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셰티. 마셰티? 예, 네, 모르십니까? 그 데니 트레조라는 배우 아십니까? 아, 네네네. 네, 그 저기 약간 멕시코 출신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되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 있습니다. 엄청 싸움 잘하게 생긴 눈빛만 잘못 봐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되게 그런 게 생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악당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가득 차 있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는 분이 계세요. 네, 그게 마셰티라는 영화인데 그 내용이 그래서 되게 웃기면서도 황당하면서도 막 그런 싸우는 장면이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만한 영화인데 그 마셰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상한 평을 받았어요. 저런 영화도 만드는구나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런 거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 막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분 누구죠? 복수무정 주인공. 예, 그분 누구죠? 야, 갑자기 복수무정이 갑자기 떠올랐지. 파이널 디시전 처음에 나왔다가 뭐 갑자기 무의미하게 등장하시는 분. 언더시즈 주인공. 아 스티븐 시걸. 스티븐 시걸. 네. 스티븐 시걸 막 갑자기 막 나오고 막 이런 영화군요. 마셰티. 아빠 일어나. 예. 마셰티의 그런 느낌을 훨씬 더 강화한. 마셰티 속편, 마셰티 킬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마셰티 킬즈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악당이 우주로 도망을 가요. 아~ 예, 영화가 한술 좀 더 떠요. 아, 네, 네, 네. 미국 대통령이 찰리 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아~ 네, 찰리 신 미국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네. 악당이 우주로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셰티를 찾아가가지고 자네가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주로 쫓아가가지고 악당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셰티가 우주로 가기 위해서 스페이스X로 찾아가는 최근 영화였나 봐요. 최근 영화 아니 그렇게 최근 영화 아니에요. 네, 스페이스X도 벌써 성공한 지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데니 트레조하고 악수를 하면서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장면에서 카메오로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영화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다 라는 거 언급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시네요. 두 번째 부인이자 두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했다가 다시 결혼했다 다시 이혼하고 이러시거든요. 두 번째 부인이 영국 출신의 영화 배우인가 뭐 그렇기도 합니다. 네. 1985년생이시든가. 네, 네 그렇죠. 탈루아 라일리. 네, 탈루아 라일리라는 이분이 두 번째군요. 영화 이분이 마블 영화에도 잠깐 한번 나왔다고 하십니다. 탈루아 라일리가. 동료롭게도. 네. 탈루아 라일리 역할 아니고 딴 역할로. 네, 네.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역할로 나왔지만.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 편. 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사감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너무 그 뭔가 싫어하는 면을 뭉쳐놓은 것 같은. 너무 대쪽같으신다. 아니, 대쪽하고는 상관없는데. 아, 진짜. 그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난달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이제 제 책임만 잘못하셔도 과학과 사람들 인수될 것 같다고. 근데 원래 그. 책임하면 인수되고.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죽는 건 뭔가 그래도 강아지 사이즈는 돼야 죽지 막 이런 뭔가 약간 벌레 사이즈 이런 데는 걱정이 없죠. 근데 벌레라뇨.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행성이 떨어져도 뭐 토끼 사이즈는 돼야지 죽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구를 위해서 막 이렇게 뭐 화성을 막 뭐 개척을 하고 막 우주로 나가고 막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고 본인이 말을 할 때. 정말 이런 문제가 한 사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약간 이렇게 욱하는 생각이 좀 먼저 들어서 그런 거는 있었지만 아무튼 되게 굉장한 뭔가 사업가이자 어떤 엔지니어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긴 했고요. 이건 뭐 예를 들어 먼 훗날
뭐 몇백 년 뒤에 격동 700년 뭐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21세기를 조망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스티브 그렇죠. 잡스 이후에 기업가로서 정말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되겠어? 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을 성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진짜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세상만 바뀌듯이 그런 바뀌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가가 스티브 잡스 이후에 있었나 싶은데 일론 머스크가 좀 거기에 해당되는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좋은 면을 네. 앞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물리학자들 저희 사랑의 물리학 트릴로지 중 두 번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트릴로지죠,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현철 박사님이 굉장히 많은 트릴로지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트릴로지 전문가. 네, 뭔가 네. 뭔가 시작만 했다면 뭐 어떤 게 트릴로지가 돼서 당황스러운데 네. 어쨌든 저희 첫 번째 트릴로지의 두 번째 시간 네,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도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라는 프랑스 책인데요. 책이 만화책입니다. 오, 진짜네. 네. 원래 대박. 그, 네, 전작이 이 작가의 전작이 퀀텀이라는 전작이 있었는데요. 이 책이 만화로 보는 우주의 무한에서 양자의 무한까지라는 제목 부제가 붙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미셸 마요르라는 분이 추천하시는 프랑스 만화책이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가 의외로 그 대중과학, 대중 커뮤니케이션, 과학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많이 소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밌다. 다른 거 예로 뭐 들어주실 만한 게 있나요? 잡지가 되게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한 몇십 년 정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예를 들어서 뭐 추석 아니고 뭐지 프랑스는 추석 사절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프랑스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그 추석이 되면 추석 특별호에 나온 가을 축제 같은 게 되면 추석 특별호에 나온 걸 가지고 몇 대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 정도의 약간 국민 과학 잡지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그 대중과학의 역사도 되게 깊고 좋은 책들도 많고 작가들도 많은데 이게 이럴 때 제가 인용을 지금 떠오르는 이름들이 몇 개인데 전혀 입에서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 이름이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만화로 보는 우주의 무한에서 양자의 무한까지. 꽤 깊다 내용이. 네 이거 그렇게 잠깐 보시고도. 아니 내용이 그냥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양자 이론이라 모양에 말로 푸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이제 이런 저기 학습 만화류가 보면 그냥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그냥 이런 말풍선 안에 넣어놓는 책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좀 재미없죠. 네, 사실 재미없죠. 근데 이 책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 저도 다 읽진 않았는데 그냥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뭔가 그 크기에 대해서 좀 작가가 설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꽤 재밌는 책이고요. 저희가 사람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총 10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8월 1일날 당첨자분들에게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째 주 금요일에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피버 걸브라더스의 신비한 과학사전 네,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격동 500년도 역시 우주에 관련된 분이신 것 같네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8월에 달 탐사선을 보내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네. 네, 제가 한번 네. 이분들을 한번 언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달리가면 네, 라고 해서 네, 골라본 네, 과학자입니다. 네, 네. 코피 노스컷 그렇습니다. 네. 씨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잊혀졌는데요. 네. 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던 그 시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인물입니다. 네. 심지어 국내에서도 노스컷. 국내에서도 이 사람이 이름은 몰랐어. 아 그 사람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알았던 적이 많은.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여성 과학자신데 네. 그 아폴로 같은 거 발사하면 그 발사하는 그 통제실 있잖아요. 미션 네. 컨트롤로. 네. 네. 거기에서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아, 그분이구나. 단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그 사진 있잖아요. 그 한 명 있는 그 뭐 사진은 뭔지 모르겠고요. 네. 그분이 사진도 많이 찍으셨어요. 네, 네. 유일한 단 한 명의 여성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아폴로 11호 관련된 그런 걸 본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그분도 있었지라는 걸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고요. 묘하죠. 우리가 이제 우주 관련된 영화 같은 걸 보면 뭐가 성공했다거나 위기에 빠졌다가 이제 벗어났을 때 그 컨트롤 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환호하면서 하면서 막 서로 막 서로 막 박수 치고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근데 아폴로 11호가 가던 그때만 해도 그 중에 여성은 딱 한 명, 이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요. 만약 이분의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말씀드릴 텐데 혹시나 만약에 분량이 너무 부족하면 그 마가렛 해밀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제 돌았던 사진 중에 아폴로 11호에 탑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컴퓨터 프로그램 종이 출력해놓은 거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자기 키만큼 되는 사진을 찍으신 분 계시거든요. 네, 지금 저희 라이브 채팅창에 자기 키만한 계산뭉치 사진 인상 깊은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죠. 그분이 마가렛 해밀턴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아폴로 관련된 프로그래머 중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아마 이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 해밀턴 이야기는 조금 더 자료가 많은 편이긴 한데 사실은 근데 파피노스콘이 워낙 너무 잊혀진 것 같아가지고 파피노스콘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내용으로 충분하면 마가렛 해밀턴은 간단하게 이런 분이셨다라고 소개만 해드리고 내용이 좀 모자란 것 같으면 마가렛 해밀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달에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도 궤도선. 탐사선이니까. 탐사선이 무엇을 타고 우주로 나가겠습니까? 펠컨9입니다. 펠컨9. 아, 그렇죠. 스페이스X.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짠 느낌 들지 않습니까? 펠컨9을 타고 달로 간다. 멋있네요. 적도 500년 속에 펼쳐지는 어떤 한국 우주 개척의 소름. 네. 그럼 다음 달까지 2부작으로 이어지는 달 탐사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3부작의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과학하고 앉아있네.